중국에서 진단한 게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봄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승자조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상위권 2라운드 1매치입니다. 젠지와 탑 e스포츠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젠지의 준비가 완료를 했습니다. 젠지와 어쨌든 젠지 입장에서는 칼리스타 뽑아 놓고 근데 칼리 상대로 드레이븐이 진짜 좋은 픽이네. 스왑을 코르키? 와 씨, 또 시작하냐? 또 쌓아볼까 밸류? 비에고? 테스 한타 되게 무서운 조합이긴 한데 미드에서 뭐 챔피언 적당한 거 하나 꼰다고 생각하면 크램손 안경이 또 있어. 이거? 와 야 그냥 하네요! 세계의 태양 뭐냐고. 크램 선수의 그 마지막 카드는 이제 아칼리로 바꿨습니다. 아칼리 크램 형이 이런 거 되게 잘한다며 메이지의 스탠딩 메이지 쪽이 아니라 뭐 아칼리 쪽 이런 류의 챔피언을 되게 잘한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바텀이 핫해 보였는데 최종적으로 확실히 과감한 몇 개의 카드들을 꺼내들었고 있는 젠지였고요. 와 이거 큐 두 번? 역시 아칼리가 상당히 젠지 하나 둘 셋 하고 할까요? 등장시켰습니다. 젠지 하나 둘 셋. 젠지 화이팅. 뒤편에 혹시 와드를 넣나요? 저러면은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 팀들 잘해야 또 사이 때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아니 혹은 그 플레이오프 단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그 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변칙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야 미드의 베인이 아래쪽에서 나와가지고 개패는 거는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요. 잘 대처가 와, 진짜 미드 좀 보여줘라. 베인이 개패 보이는데 좀 많이 쓴물을 마시는 모습 나왔는데 네? 지금 그래서 좀 베인도 재밌게 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재밌는 게 사실 미드 쪽의 코르키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치를 저렇게 공유하는 걸 바라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아예 같이 괜찮은데? 아칼리도 경험치를 지금 못 먹고 있어가지고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이거 이제 경험치 먹을 건데 기인도 이제 슬슬 빼야죠. CS D9 경험치 D9 괜찮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별히 달라질 텐데 미드 쪽에서 안받겠습니다. 투원딜이 와서 이렇게 괴롭혀버리니까 와 아칼리 입장에서는 이거 설마 뭐 정글러가 아니라 탑솔러를 외치면서 우리 탑은 뭐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만큼 또 저 기인의 베인이 원래 베인하면 라인서가 그런 전략을 준비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또 꼬아서 이득을 보는 구도를 구도가 있습니다. 티아노 마찬가지 그래서 집에 간수를 하던 와 이거 CS 먹는 거 개 때리려고 이번에 괜찮은데 베인 뽑아가지고 이 전략? 코르키 상대로 아칼리가 나왔지만 초반에 성장이 안 돼버리면서 굴릴만한 타이밍에 못 굴리는 단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크림 선수가 흔들렸었을 때 원거리 먹을 때 왼쪽 위로 붙어가지고 이제 복잡체 좀 있는 또 이제 아칼리도 칠 것 같은데 크림 선수를 좀 뒤흔들어 놓고 있는 초반에 젠지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 예 개빡치겠는데? 개혐인데 진짜? 어차피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차피 텔이 없어가지고 고스트라 그리고 바위만 안 보여주면 산테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아는 그 젠지 나올 여지가 굉장히 야야야 흔들린다 아, 큐 방금 미니언 못 먹은 거 봐. 뭐 하는 거야? 베인이 2레벨 찍으면서 이쪽에 베인 바텀 왔어요? 더블 받고 큐 받고 이거 산테 죽을만한데? 반드시 죽은 것 같은데 산테? 자 산테 반드시 죽었죠. 와 그냥 레전드. 아니 젠지가 라인 스왑에 한 단계 더 끌어올렸는데요? 이게 TS 이건 오히려 티안 막아야지. 그렇죠. 큐 찍고 앞으로 나가면 이거 평타까지 평타까지 되죠. 와. 와 이거 앞으로 가는 것까지 그냥 네. 판단 개 빠르고 개 정확한데? 게임 시작한 지 4분 만에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이거 잡았으니까 W 먼저. 와 성공 먼저. 와. 이거 쿠산테가 알리스타만 보고 있었거든. 쿠산테가 알리스타 W 쓰는 거 맞춰 가지고 이제 저도 왜냐면 알리스타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선고로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래서 젠지 아직까지 경기 와 이건 진짜 너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베인을 뽑아가지고 라인스왑 버전 2 상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옛날엔 여기였거든요 여기다가 와드 박아서 얘네 이쪽으로 안 오나 보고 미드에 서 있다가 라인스왑을 이제 맞춰가는 이게 버전 2! 그냥 하늘에 기도하기 라인스왑 되기를 이게 라인 버전 2!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보도 없기 이게 옛날에 쓰던 그 라인스왑 버전 1, 버전 2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연구 제대로 또 이런 베인 같은 픽이랑 연구를 해서 나온 되게 재밌는 가정의 라인수업이었어요. 처음에 저기 가서 싸움을 여니까 좋았는데? 때문에 한 타를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시작한 지 권을 한번 제대로 긁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칼리스타를 그냥 승부를 봐서 갑자기 막 솔킬 나는 것만 아니면 이거 너무 좋았는데 진짜? 전혀 없는 턴을 좀 의식을 할 거예요. 제가 하나 솔랭에서 탑 베인 고르고 미드 달리면 되는 거냐? 미드 쪽에서 의외의 장면 그럼 바로 아마 팀도 달릴 듯 보여줄 만한 카드가 계속 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요청을 가서 치고 있는데요. 메이코 쪽 이것도 일단 먼저 인원이 안 이어졌죠. 근데 칼리스타가 지금 3킬이라서 꽤 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드레이븐이 알리 상대로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 드레이븐이 1을 늦게 써도 알리가 떡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옛날 알리면은 저게 Q를 본인이 조절해서 쓸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반응이 좀 늦으면은 저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알리는 떡 Q가 W가 캐스팅이 완료돼야 떡 Q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드레이븐이 반응하기 엄청 쉬워. 옛날에는 Q가 날아가면서 써져서 초보자 기준으로는 개버프고 상급자 기준으로는 개너프였어요. 원래는 저 W Q 패치가 이거 한번 일단은 스킬을 마무망도 들고 와,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이게 뭐가 좀 이거는 클리어. 이거는 드레이븐 공으로 잘 클리어했네요. 네. 그 모습 있고요. 그리고 유충도 먹어놨고 7렙 상황에서 포탑방 배웠는 중 결국 TS 입장에서 정글 미드 서포까지 3인방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네. 셋 다 잘 풀리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고요. 네. 이 중에 한 명 뽑으라 그러면 결국에는 크랩의 아칼리긴해요. 아, 네. 그 아칼리가 키를 먹고 네. 그 왜냐 이거 이걸 한번 제대로 얻어맞은 그 타비 스포츠의 생각이 네. 궁금해지는 현재까지 상황인데요. 저는 이게 드레이븐 성장 자체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타비 스포츠의 어쨌든 미래. 비에고가 근데 캠프를 진짜 미친 듯이 빨긴 했네. 그 상태. 야 산티 CS 왜 이래? 산티 CS 그냥 개박살 났는데요? 그 산티 진짜 뼈밖에 안 보이는데? 많이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알고 있는 젠지도 타워를 여기 근데 진짜 주포라 주포를 들고 와가지고 더, 조금 더 그냥 코르키가 맞딜을 하면 이기는 구도가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 여기서 오? 딜 되나 근데 이거? 드리블 근데 이거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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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다. 소비도 이게 1 하지만 노태서 연습 팔렸어! 야 이거 나갔습니다. 폭거 나갔네요. 이게 제키러 브레이크 들어가네요. 생각 자체는 됐다면 이게 근데 굳이 이렇게 했었어야 됐을까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굳이 미드에서 쇼브를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지금 칼리 템 너무 좋은데 지금 좀 더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우리의 이 전략적 방어가 잘 통하는 만큼 용에서 여기서 한번 드레이븐까지 이거 너무 그게 없잖아. 아니 보고한 거긴 한데 노틸러스를 애초에 딜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애초에 정말 좋았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드레이븐도 CC를 이거는 견적을 못 봤 잘못 봤다 견적을 애초에 딜이 안 될 2대2였어도 아마 안 됐을 걸. 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좋은 기분 좋은 득점. 36구를 잡고 포탑을 치는군요 젠지가. 그러니까 망가뜨린 자 탑의 방어 병력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드 쪽이 세키로보 방향 길이 쫓아갑니다. 드레이븐은 지금 딱 하나 들고 와서 그렇죠. 분량 차이가 나죠. 오? 아, 그 상태 심지어 점 상태였네. 고 상태가 아니고 상황이 젠지 쪽 아주 길각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해봤으면 좋겠네요. 이거 메이코가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렇게 안 풀린다 안 풀려. PSF 아 근데 게임 모르겠다. 예상 밖 중에 하나는 결국 갑자기 찬물이 쫙 새어가지고 드레이븐이 돈 많이 먹고 해서 젠지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성장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 3원딜을 키우면서 사이드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바이 바이 빨리 헤업. 이거 초비가 당하는 거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타출 평수기 쪽으로 오는 초비 상대 드리블은 하고 있고 바이도 오고 있는데 오 또 모래 버튼인데요 초비가. 와 살아나갔네. 그나마 웨이브 지우긴 했는데 사이드를 이걸 살아나갔어요?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기네모 간절로 한번 나와야겠는데? 근데 뭐 아 젠지가 근데 이게 알리스타를 낀 한타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탱 앞라인이 없는 조합이라 바이도 좀 선진이 파는 것보다는 각을 좀 보면서 들어가는 게 낫고 이게 세계의 태양 조합이라 알리스타가 앞라인을 잡으면서 이니시를 이쁘게 열어줘야 되는데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그 타이밍에 티안이 약간 안일하게 나오니까 바로 캐치하네요. 근데 잘 이거 맛있었어요. 칼리 알리가 어느 타이밍에 움직이는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와, 탱카 말이 태우는 디테일. 위쪽까지 한번
슥 올라가 봤던 게 굉장히 큰 이득으로 굴러왔습니다. 그리고 전령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가능성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텀 지역 기인이 일단 뚫어냈고요. 와, 탑 2,000원 차이. 아, 일단 보시는 것처럼 기인의 베인도 굉장히 사실 좀 체크를 산테 템 레전드 개인지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운영이군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네. 먹고 있으니까 미드 풀었고요. 사이드 라인을 본인들이 먼저 정리한 깨버리고. 이후에 먼저 뭉쳐서 전령도 활용을 하고 네. 미드 1차도 밀고 시야도 먹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지금. 좋은데요? 게다가 특급품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한타 잘해야 돼. 이거 클리도 초코하고 하긴 한데 네. 폭탄 발키리를 들고 있을 때 어떻게든 드래곤을 끊으려고 뭐 발악하는 느낌보다는 이때 득점을 하려고 해요. 오, 딜 좋았다. 그냥 딱 이 정도만. 할리도 투포 나와서 Q 데미지도 세고. TS도 그냥은 못 들어옵니다. 아, 그대로부터 지금은 부담감이 있겠죠. TS도. 맞습니다. 빠르게 그냥 슈발 빨리 커버리면서. 빨리 빨리 써야 돼. 쿨 돌려야 돼. 쿨 돌려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마 TS가 뭐 뚫으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딱 하나 무서운 게 드레이븐인데. 살짝 깊었습니다. 아, 일단 그러니까 빠질 때 기인이 얼마만큼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까요? 개인이 그냥 발이 빨라요. 발이 빠릅니다. 빠른데? 기인이 드립을 지렸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상대편의 이목을 쏘아놨습니다. 바텀 쪽으로 그리고 나서 여긴데 그래서 베인이 벌어준 그 턴을 통해서 탑 쪽에 또 강하게 압박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야. 아, 이거 깨기까지 했습니다. 젠지 잘해. 패스 입장에서 이제 진짜 드립은 한 방밖에 안 남았어. 근데 거기 일러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돈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좀 애매하게 라인을 빨리 밀고 정글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점점 벌려주는 거. 저기 한번 낙하한 게 이제 그 바이콜키 박는 거죠? 칼리스타 알리가 드레이븐 잡을까봐 계속 노틸러스가 미드 쪽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틸러스가 사이드로 가지 못하고 계속. 와, 부부. 근데 선고 안 됐어요? 그래도 메이코. 이걸 끌었고요. 일단 제키룸은 뒤쪽 한번 밀어내고 뒤쪽으로 순간이동 들어오고 있고요. 아칼리가 일단 앞라인 막고 있죠. 자, 대전 됩니다. 어쨌든 스킬 한번 커버를 걸고 이거 받는 거 뒤에 다 받긴 했다. 진노비에요. 텐지가 한번 한쪽으로 뭉쳐서 가자. 와, 이거 열기만 하면 이긴단 말 있는데. 그리고 일단 알리스타 한번 빨리 걸고 좀 더 칼을 하면서 알리가 뒤에 마크 해주고 알리 뒤에 마크 지렸는데. 와, 그만 자,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취할 거야. 안돼, 넘겨. 우와, 아, 이거 뛰었는데 초비 아, 이거 이 다음엔 뺐어야 되는데 교환만 딱 하고. 인상 피부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 시안 너무 잘했는데. 그리고 W 큐플 결국 드레이븐 자체도 이게 크램도 369도 결국에 열기만 하면 드레이븐이 캐리해준단 마인드로 들어온 건데. 그리고 근데 뭐 선고 연기가 되긴 좀 빡세. 아, 저게 안 바뀌네. 근데 선고가 여기서 그리고 TS 입장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한타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 근데 상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크램도 그냥 여기서 이 다음에 죽을 거 알았지만 그냥 받고 죽어준 거야. 열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삽니다. 여기서 크램 선수의 이 선택이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기서 369가 내가 잡고 마무리할 수만 있으면은 옆으로 피해가지고 그나마 옆으로 피해서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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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터뜨렸고 두 번 터뜨려야 되는데. 근데 소원천사 예고가 옷 갈아입는 거 봐야 돼요. 어, 잡긴 잡았어요. 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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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고르! 와! 와, 젠지! 젠지가 쓰러담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한타가 어려웠는데. 어, 진짜 어려웠어요. 전 한타가 되게 좀 일단 여기서 상황을 보면 잭키부터 리엔즈가 바로 한 번 터뜨리고 다 같이 그 다음 한타를 보는데 기인이 먼저 죽고 티안이 베인으로 변신해서 위험한가 했는데 확실히 달라. 정글러가 원딜 같은 거 진짜 할 줄 몰라. 이거 그냥 앞라인부터 쳤으면 티안만 저렇게 안 죽었으면 베인도 나쁜 건 아니었어가지고 앞라인부터 쳤으면 완전 달랐을 건데 확실히 그냥 13대 9가 아까 라족 루시안으로 앞대시하고 죽은 것처럼 확실히 몰라. 그래서 사실 드레이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딜템 올릴 수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타비스포츠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치고 있는 거예요. 어? 바로 눕겠는데? 우와권을 잡고 때렸죠. 그리고 아칼리 진입합니다. 근데 일단 기인이 뒤 이거 초이 맞아야 돼. 초이 맞아야 돼요. 한번 세이브를 하고 진영을 다시 잡으니까 TS도 그냥 큰 이러대. 아, 코르키가 세긴 센데 드레이븐이랑 아칼리도 좀 무섭긴 하다. 뭔가 깊숙한 지형으로 들어갔다가 꼬리가 물렸을 때 손해를 와 너무 세 코르키. 그렇습니다. 천천히 코르키들이 말 안 되긴 해. 상대방 툭툭 건드리면 돼요. 사이드 사이드 티안이 옆에 있습니다. 티안이 옆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바텀 쪽 2차까지 와 코르키들이 말 안 되긴 해. 잘 맞춰. 그리고 자, 파일을 복귀하고 있고 어들 그리고 이 포킹에 대한 생각들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게임 상황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한발을 펼치는 것도 어쨌든 페니언 그냥 막 뒤로 빠지고 진입하면서 탑쪽 미담머스 미드쪽 2차까지 빠스키 밀어주고 밀었고요. 숨이 막혀 한 방밖에 없는데요. 테스 전투 한 방 아,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젠지가 원하는 무서워 올리는 장면이 무서워잉 복잡하게 라인을 뽑으면서 이 정도까지 빌드업을 하는 것 자체 이 완성도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어쨌든 라인 사업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그 손익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베인 자체는 서장이시까지 바라보는 그 그림을 타비스 피치가 만들 수 없어. 아, 핑크 지우는 거 좋고. 와드를 너무 잘 지우고 있는데. 중간중간 뭐 타비스 포츠가 너무 무리하게만 안 박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칼리드 테미 803에 CS가 300개. 그리고 게임 구도가 이렇게 되면 탑 베인이 진짜 얄밉긴 얄미워요. 그러니까 탑 베인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되면서 증명이 된 게 그러니까 원딜 베인은 원딜이기 때문에 이 원딜을 키우는데 자원도 많이 들어가고 다 키워놨을 때 그래서 하이퍼 캐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탑베인은 적당히 이렇게 데스가 좀 있는 상황에서 키워만 놔도 나중에 베인이 한 탓에 상대를 교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탑베인 말하는데 어차피 딜은 어차피 원래 원딜이 있으니까 바텀에서 이제 라인전이 약해가지고 맞습니다. 베인이 못 나오는 건데 탑으로 와가지고 미드에서 그짓거리 하면서도 이제 성장을 해버리니까 사실 라인전을 이긴 크산테만큼 말이 안 되는 게 성장이 잘 된 베인이거든요. 계속 젠지가 원하는 그 그림 거의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한 방에 열리지만 않으면 어지간하면 게임 다 잡았어요. 부시 안쪽 숨어 있습니다. 한 방에 열려가지고 태양 중에 하나가 터지는 것만 아니면 계속해서 사이드 운영 당하다 보면 시간만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명분을 만들어 한 방에 걸겠다. 알리가 부시 잡아주고 알리가 앞라인 잘 잡아줘야 돼. 데미지가 좀 의미 있게 들어가지고 있고요. 크레미 뒤쪽 대기 그리고 알리스타가 상대 코르키 앞에 있으니까 비유가 먹긴 했는데 일단 들어오면 369 369 빨렸다 바로 점 찍고 369 잡아주고 아칼리만 못 들어오면 너네 뭐 할 거 없잖아 바이가 아칼리한테 공원 먼저 썼고 그 다음에 큐플 이거 이제 앞라인 잡고 와 전투 너무 잘한다 아니 그냥 드레이브 입구 컷 제일 센데 용은 아, 테스가 먹긴 했는데 발언 가져가고 돈 더 뽑아가지고 게임 끝낼 준비하면 네. 시야는 뺏을 엄두를 못 내겠죠 아예 시야도 없습니다 자 들어올 수 없는 가운데 이번에도 또 한 번 발언을 먹고 있는 젠지입니다 거의 끝장낼 젠지? 와 가엔 두 개 이러면 그냥 변수가 아예 없다 미드원딜 가엔 이 사이드 더 줄 필요 없다 이거고 그러니까 이 한타 구도에서 밧줄이 빠진 이후에 드래곤을 먹은 게 좋은 거 여기서? 여기서 탈출한 점 W 아무리 쓰고 바로 알리한테 썩트만큼 터져버렸죠 알리가 점을 잘 찍어줬고 여기도 혹시 열릴까봐 페니언이 필만 되게 그냥 궁 쓰고 날 때려라 차라리 자, 크램 선수가 옆구리 여기도 큐플 쓰면서 드레이븐 딜 못하게 드레이븐 딜 하지 마라 아니 아칼리도 드레이븐이랑 같이 때려야 누굴 잡기라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수호 천사가 둘 다 나왔거든요 네. 그럼 누구 잡을래 발언법을 와 이거 패키지면 그냥 앞으로 긁어버려도 되겠는데 한쪽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디를 돌파할까 네. 베인 쪽을 돌파하기엔 베인은 너무 얄밉고 본대를 찌르자니 알리스타가 있고 수호 천사도 있고 그렇죠. 이거 난제가 주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 바텀으로 갑니다. 아, 투비! 투비도 막 달려요. 자, 뒤쪽 빠지면서 일단 내가 부터 치고 있는데 궁 클리어. 어떻게 포킹 한 방이 저만큼! 아 근데 한 방 한 방 맞는 게 이게 지금 뭐 뼈가 나갈 것 같거든요. 허리가 꺾입니다. 그리고 억지 샷코! 알리한테 잘 찍긴 했는데 상대가 근데 바로 티안 녹여주고 티안 녹여버리고 크렘 잡아주고 들어와봐. 그리고 다시 한번 재진을 준비! 알리 핑퐁! 크렘 정리했고 앞라인 베인이 또 약올리지 밀고 들어가고요. 천천히 미니언 1부터 밀고 들어가면 지금 드레이븐이 딜을 해야 되는데 오우야. 더 잘 안 나와요. 아 드레이븐이 도끼는 열심히 돌리는데 한타 관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와 베이즈. 베이즈까지. 앞라인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제키라보밖에 남았어요. 제키라보도 일단. 어이 젠지. 또 한 번 전환 걸 제키라보도 여기서 눈을 감습니다. 넥서스 파괴합니다. GG. 어 젠지. 어 잘해. 비오파이브에서 수업은 좀 진짜 잘하는데. 젠지가 보여줬거든요. 그래도 라인전 단계에서 고통을 받은 것 치고는 잘 버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표로 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판 뱀픽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야 아우솔 코르키 벤 인정을 했네요. 떨어지는 이게 드레이븐이 아 앞에 아 지옥 같다.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루나 미스 아펠룰루 너네도 해봐라. 여기서 뭐 할 거야? 아지르 트리 나무 뭐 아 뭐 크산테 뭐 와 미드 원
앰딜의 성장 기대치나 명예 나중에 루시아가 이게 그 앞라인을 그냥 야 어떤 느낌이냐면 앞라인을 그냥 아펠룰루가 잡겠단 마인드인가? 그 부분을 의식을 많이 왜냐면 루시안이랑 아리랑 세주랑 이게 그 들어올 때 맞아줄 챔피언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 자 그럼 이 세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밥은 다음 판 되기 전에 시켜야겠다.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 다 가버렸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탑 e스포츠와 젠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펭지를 펭지를 하면서 좀 둘 다 같이 가겠단 마인드인 거 아니에요? 야 한번 해봐. 아펠룰루 맛 좀 봐봐. 상대가 또 초비니까. 그러니까. 근데 바텀에서도 페이스로 리인스가 리그하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면 3라인 다 힘들어지는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가 필요한 거 W가 다 빠지긴 했다. 자 미드 쪽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제 크램이 해결할 부분들이 상당히 저기 아지르 W가 어떻게 빠지냐고 미드 라인전에서 아지르가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젠지가 되겠는데 대체할 정도로 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게 하려고 하는 게 루 선택에서도 보이는 게 앞쪽에서 접점군의 시너지를 내서 득점을 해야 되니까 에어톤이 집중적으로 힐 써버리고 그냥 런 바텀도 일단 2레벨 먼저 뺏은 다음에 2렙 투도권을 좀 잘못 계산했네요. 2렙에 상대 루남이 2렙 찍고 이득을 좀 많이 받네요. 이거 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최초의 진동 소속이었었습니다만 네 그때 기인은 좀 야 먹튀 되냐? 당하면서 다음 만나는 그 순간만에 아우 먹었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을 하면서 미드 쪽도 이게 이걸 왜 이러고 있냐면 이게 세주를 찾아주면서 스페가 견제를 좀 편하게 하게 하려고. 자 여기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 왜냐면 괜히 택갱 같은 거 또 들어오면은 머리 아프니까. 자 세주하는 역시 자신의 정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기인은 캐년의 위치를 좀 내려보내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 트페 입장에서는 레넥톤과 세주안이 아랫바에게도 리신이 한번 뛰어오는 보는데 시간이 세주가 일단 먹겠고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이 캐년 블루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고 눈치 한번 보는 거죠. 그냥 볼카 위쪽에서도 순간이동 쓰고 왔으니까 신발 사온 레넥톤 369도 한번 팁을 내보는 거고요. 네. 최대한 유채화도 안 쓰면서 툭툭 돌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우 미니언 길막 대서 한번 강하게 야 미니언 죽겠는데? 그나마 뒤에 다 넣긴 했는데 와 그나마 뒤에 다 넣었다 마지막에 일단 최대한 같이 때리면서 네 교환은 잘 해준 거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진짜 다행이다. 바라보고 킬도 남의 킬이네 다행히 그나마 또 다행인 게 네, 웨이브가 개똥구리긴 한데 분명히 좋은 승부수를 맞고 것... 있는데 바텀 다시 볼까요? 야 여기서 이게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미니언의 길막이 돼가지고 클린즈도 빨리 썼어야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했으면 이 교환도 안 나오면서 더 그나마 여기서 네. 자 그나마 풀딜 넣어서 뒤끝이 있었죠. 이렇게 이게 빠지는 과정에서 저 원거리 미니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탑쪽 미드 쪽 전반 쪽으로 맛있다 유충 작은 것도 지켜보고 있는 캐년 입장에서는 또 나면 한 턴 더 볼 겁니다. 중요하긴 해. 그러니까 루나미 아이고 바깥처럼 다른 라인에서 좀 아 먹긴 했는데 그런데 네.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내용력도 되겠고 아까이서 만났는데요. 어우 이거 또 런 잘했어요. 어우 위험해 보여 위험해 보여. 정멸과 함께 빠져나가는 성공했습니다. 캐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죠. 저런 왜 이렇게 무섭냐 근데 여기 오우 남이 W 좋아요. 그때부터 젠지가 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노우볼 계속 굴릴 수도 있어요. 오우 야야야야 그리고 지금 아지르도 착취를 아 다행이다 앞에 미니언이 어 다행이다 탱크 좀 먹었다. 예 나이스블록킹 그리고 이런 미는 라인일 때 특패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죠. 그때를 또 완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캐니언이 뒤를 봐주는 거예요. 완전 다 아리랑 살짝 엇갈렸는데요. 이거 위치가 길이 조금 엇갈리고 잘못 만날 수도 있겠네요. 어긋난 만남이에요. 근데 이거 궁이었거든요 아리가? 드립을 하고 근데 이게 세주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데이도 할만 했을 건데 세주가 어딘지 몰라서 아리가 근데 웨이브 손해를 좀 보긴 하겠다. 여기서 이렇게 아리가 미드 쪽을 건너가서 위쪽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세주 아니가 미드를 또 받아먹고 있거든요. 리인지 메이커 모두지 미드 쪽 근처에 있는데요. 이게 아리 입장에서 지워주고 이유가 네. 저렇게 핑크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순수 체력이 1700이에요.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 타이밍도 있었는데 아이스키 내에서는 그런 그린들도 네. 남았었는데 그때 타이밍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탑 e스포츠 페이지가 아직 바텀 쪽에서 어쨌든 주도권이 있으니까 드래곤을 쳐보자라는 생각이겠지만 핑크로 와드는 지웠는데 아지르가 내려오는 여기에 와드가 하나도 안 꽂혀있으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핑크랑 와드랑 투자를 했는데 일단 다 지워지긴 했어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레넥 톤도 아래쪽으로 좀 쏠려있는데요.
레넥이 한번 내려와서 웨이브 관리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걸 다 써서라도 이 드래곤 쪽으로 상대를 부르겠다는 거죠. 용도 여기 와드랑 네. 핑크 일단 지우는 건 너무 맛있는데. 와드 두 개 핑크 두 개. 미드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거 뭐 스틸 갖고 오기는 쉽지 않고 그냥 이득 갈겠는데요. 다른 라인에서 미드탑에서 미드탑 바텀 쫓아내고 여기 웨이브 먼저 한 웨이브 이득 받고 그리고 페이즈가 탑도 한 웨이브 이득 받고 그냥 드래곤만 뭐 미드는 아니에요. 뭐 반만 받는데 어쨌든 라인 손해를 보면서 탑이스 슈레 어우 사이가 안 좋나요? 는 아니겠고요. 프로가 좀 놀라는 장면인데 현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장면 때문에 1대1입니다. 아, 앞만 봐도 한타 구도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해. 중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TS 쪽의 움직임을 밀리게 만든 거라 중간중간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충 나이스. 그러니까 제 킬러버까지 다 끌어다 쓰면서 네. 이쪽 무지도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충만 먹어도 이제 그 유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뒤쪽으로 제 킬러버 메이슈가 와 있습니다. 이거 딜간 해 사충만 나와도 뭐, 나옵니다. 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변적 잡고 있는 겁니다. 타비스포치. 사륙으로 바뀌었어요. 네. 둘이 같이 치고 있고요. 네, 아지르가 또 무빙을 쳤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일단 이득도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6년간은 골드가 또 벌어지긴 한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거 우리가 이득인데 지금 시간 쓰면 좋다라는 식으로 젠지가 받아주고 있죠. 이거 계속 먼저 네, 우리는 또 유충을 먹어서 그러면서 트패 오히려 내려왔습니다. 타워 깨고 잡자. 나 아리가 커버로 와가지고 아리도 무서워요. 더 무리하지 않은 거죠 젠지. 자, 그 생각하면 지역 센터 상대방의 위치 매우 때문에 과감하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카정하고 있고요. 이거 빨리 먹고 나가야 돼요, 근데. 어우, 맛있고. 또 저런 이제 블루 쪽 싸움에서도 그러게요. 이게 미드 정글이 이득을 천천히 잘 보고 있어 가지고 정글도 카정으로 이득을 보고 미드도 그렇습니다. 이 아리가 출장 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채굴도 많이 하고 CS도 좀 차이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좋다는 생각을 젠지가 아리가 출장을 좀 많이 다니긴 했어요. 골드가 의미 있게 벌어지긴 하는데. 이거 하나 더? 이 시간을 하나 조금 더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안 되나요? 됐나요? 됐나요 저거? 이런 데도 효과가 있지. 이야, 저기 유충이 네. 확실히 딜 세다니까. 장면으로 연결했죠. 타워도 많이 밀었다. 5대10 한번 해 보면 있잖아요. 무난하게 흘러간다. 근데 이런 그 조합의 게임 아펠룰루가 나오는 게임은 잘 받아칠 수 원래 이렇게 좀 무난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시간아 흘러라. 자, 드래곤 쪽은 일단 뭐 세전이 받아줘야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젠지가 일단 상대가 세주안이 레넥 중심으로 뭉쳐 있어. 오야. 아니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일단 이거 잡으려고 하면서 대신에 룰루 적었다. 룰루가 한번 흘렸어요. 룰루가 어떻게 핑크를 했어요? 아니 이거 룰루가 누구예요? 케이지가 들어갔어요. 케이지가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아리가 제지님. 이러면 위험한데, 이러면 위험한데. 어 들어요. 상대방의 컨디션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오 이거 피했고요. 뒤돌이도 뒤돌이도 빠질 수만 있다면 리엔츠가 빠질 수 있을까요? 빠졌어. 뭐야 이게? 야 젠지. 이거 한타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 장면인 상으로 아니 젠지 서커스 뭐야? 아니 뭐예요? 갈린 거죠. 여기서도 TS도 그냥 욕 먹는 게 한번 노려보자. 근데 이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들어와서 내가 한번 갑자기 풀로 핑퐁을 하더니 그런 다음에 한타 노려보자. 올라가서 핑퐁하고. 룰루가 여기서 스킬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쪽에서 페이지가 여기서 답은 있었거든요. 앞에 나가면서 그 페이지가 먹고 빠졌습니다. 용 먹고 잡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또 와 이게 또 뒤쪽에 리엔즈가 쉽게 잡혔다던가 혹은 이제 제키로 뭐 플래시를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고 네. 뭐지가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 자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압박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젠지 불편해요. 타비스포츠 제키로 이런 노탱 조합으로 자꾸 게임 이기면 안 되는데 이거 범죄인데? 그렇죠. 느정글이 2대1을 열기도 애매하고 결국 남은 건 루시안 이 성공권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건데 아까부터 빛의 심판 엄청 맛있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후다노 그냥 상륙 작전으로 위아래 가르고 뒤로 토스하고 아군들이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지나갔고 커져라 커져라 와 미카르프스 미카엘 좋았어요. 미카엘 보고 오히려 그 오 오히려 아니 리엔즈 아니 리엔즈 아니 치명적인 유. 자 이제 전력 한쪽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핸들이 돌아왔구나. 또 기분이 나쁘다. 근데 이쪽도 아슬의 황제의 신용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받아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젠지가 아 이게 TS 움직임 네. 보면 화가 제대로 난 것 같은데 네. 원래 사람이 화가 나면 판단이 흐려져요. 와 화가 잔뜩 났어. 테스 머리 끝까지 났어. 아까 그 용 앞에서 서커스 한번 나가고 머리 끝까지 지금 열이 뻗쳐가지고 이게 택도 없는 탑로밍 갔다가 그냥 미드 타워만 나가고 중지 앞에서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쟤는 약간 빨리 온 듯한 뉘앙스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열지 않으면 각이 계속 안 나온다라는 거였고 나름 날카로웠는데요. 허절하로 한번 열어주고 미카엘프 딱 와. 자기 스스로를 세이브하는 저 스킬 연구 좋았고 네. 마지막에 한번 꺾어주면서 꺾어서 피해주고 아. 매혹이 빠져나간 순간 크램 그만큼 들어왔지만 이야 리엔드 지렸다. 정말 매력적인 남자예요 손시우. 매력적인 남자 핸들이. 타빈 스포츠는 어쨌든 공격적인 자세를 계속 취해야 되는데 이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레네콘이 벌어들이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야. 야. 일단 뛰어는. 야. 아니 이거 젠지가 그냥 이다 토스로 밀어버렸는데요. 먹을 거 다 먹고. 네. 야 이거 무빔으로 지금 매혹을 피하는 걸 너무나 쉽게 피했는데 얼씨구? 어, 그러니까 제키러버가 왔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흡수를 하고 리신이 한번 밀어내고 다시 빠져나가고 이러면 열받죠 타비 스포츠는. 얼씨구? 지금 TS조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응징 맛있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응징 당해야 되긴 하는데 이런 노탱 서커스도합으로 자꾸 세계의 태양으로 게임 이기는 건 범죄인데 이게 본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루시안도 내가 미디를 더 세게 압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 발이 풀린 걸 다른 라인에 도와줘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견적상으로 얼씨구! 맹크정! 맹크정 뒤로! 갈 수 있나요? 티아나 다시 올라왔습니다. 페이지가 자신감 있게 뒤를 꽂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드래곤은 등장을 했고요. 아니, 일단 캐니언은 뒤로 쫓아놓고 캐니언이 직접 들어가서 텀빼주는 걸 너무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뭐 악명 높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일단 경기 내용은 맛이 좋다야. 다시 한번 미드 쪽으로 좀 한번 뭉쳐봤습니다. 일단 드래곤 이미 나와 있고 아직 앞서서 1차를 날린 상황에서 일단 카프 세워주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젠지입니다. 그래서 젠지가 좀 깜깜한데? 체급의 무게로 테스 입장에서 이게 지금 꾹 눌러버리고 있는데요. 이게 젠지가 이렇게 최종반을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그건데 이게 이렇게 앞서 나가 버리니까 이거 테스 입장에서 좀 깜깜한데요? 여기에서 턴을 너무 어떡하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용이랑 뭐 교환 그러니까 킬 교환 나는 것도 그렇고 용 타이밍도 그랬고 여전히 TS 쪽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테스형 조건이 많이 뺏겨서 버린 상황이에요. 특히나 피한 입장에서도 게임이 조금 안 풀릴 때는 당황하는 이게 정상이야. 근데 노탱 조합이라 시야모로 나갈 때 그냥 매혹을 맞든 세주공을 맞든 뭐 루시안 WR을 맞든 뭐든 맞고 뒤져야 되긴 해. 근데 이게 막 그 서커스 하면서 이게 손해를 봐야 될 때 이득을 봐버리니까 이게 그럼 제키로바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데 계속 안 밀려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를 어쨌든 할 때 먼저 도착하여 오히려 더 깊게 들어왔어요. 벌 때리고 왔냐고요. 남이 순간 메이 도착 아니 그래서 둘이 왔어요. 상륙이 됐는데 상륙인 거죠. 길게 싸우면 초비 오거든요. 일단은 캐리어 잡고 스위르만 길게 싸운다면 초비 넘어요. 초비도 탑 초비가 와서 한번 밀어내주고 일단은 교환 네 이거 초비가 너무 그냥 태산 어? 아 이거 태산이야 태산이 탱지를 그리고 이게 루시안 나미가 있으면은 루시안이 뭐 하겠는데 나미를 또 포커싱 해가지고 바로 이제 탭에 넘어와서 나미를 잡는 판단이 약간 누군가 온다. 시안도 아직까지 완벽히 배우를 못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시안도 많이 갈갔어요. 감기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거 왼쪽으로 밀렸네 하면서 미드 압박이라든지 타점을 또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뺏고 시야도 다시 한번 밀어내고 맛있게 먹어주고 못 나오게 한 상태에서 시야 걷어주고 힌들이 저 바론 중심 시야 주도권이었어요. 네. 쉬고 있는데요. 딜이 빠르긴 할 건데 앞으리라 진짜 빠르거든요. 6천. 자 6천. 잠깐 안 보는 사이에 4천 되겠죠? 3 되나요? 있습니다. 2천 와 까고 박기 이거 마무리했고요. 헤일로 왔습니다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거 그리고 잘 받으면 되겠죠? 명이 쏠렸을 때 아니죠? 와 아니 젠지 골드 카드 적중하고요. 믿음이면 안 끝나냐? 안 끝나겠다. 제한 판이나 젠지 아니 젠지 아니 개잘해. 매력 그런 거를 뭐 1세트 2세트 다른 방식으로 젠지가 보이면서 격차를 크게 벌려놓고 벨류픽으로 서커스를 해버리시면 이게 크라틱과 대결할 때 어쨌든 본인들의 우리 건네 서커스 기다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하고 아니 벨류픽으로 서커스를 해버리면 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견적도 상대 걷어차면서 원딜이 먹긴 했지만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 한타 구도에서도 딱 들어간 아지르감 완벽하게 넘겨주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루시안이었는데 저게 루시안이 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젠지가 상황을 다 잘 만들어 놓은 아 장사 망했네 진짜. 싸움 미흡하게 오고 가는 다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간만으로 충분했고 이거 풀어내야 하나요? 아 이거 좀 풀어내요. 기인 잡혔고 어쨌든
과감하게 한번 시도. 확실히 근데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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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지르 쪽도 아지르 입장에서 나를 보라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을 안 보면 그냥 밀리니까. 이거 너무 허탈하잖아요. 아니 미드 3렙차인데요 지금? 이거 뭐 얼마나 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몰려있던 인원들은 밀어냈는데 결과적으로 내각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미드가 그래서 화가 나니까 아이고 파톰도 밀어주고 미드를 달리니까 여기도 밀고 저기도 밀고 여기도 밀고 저기도 밀고 말싸 국내 축구하듯이 타비 스포츠는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맛있다 하면서 압도하고 있는 젠지미랑 그래서 저 초비에 3대 500 몸짱 아지르 아니 몸짱 아지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진짜 잡아야 되는 건 앞라인에 몸짱 아지르를 채운다는 획기적인 판단. 애초에 팔이 닿지도 않고 만약에 팔이 닿는다고 하더라도 잡은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와. 또 저런 거 다 피해 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이제 그냥 자신감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몸짱아지르라고 해도 그러니까 몸짱아지르로 앞라인에 선다 이거까지 오케이인데 이게 스킬을 피하면서 이제 앞에 앞라인을 세워주니까 아지르가 체력 채우고 2차 날립니다. 레넥톤이 겨우 정을 채비고 있는데 운영의 악마가 아니라 그냥 악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비스포츠 입장에서는 아쿠마다 내각까지 한번 더 들어오고 있는 젠지고요. 그러니까 뒤태하면서 한번 대박하면서 싸우고자. 근데 일단 폭탑을 젠지는 밀고 싸울 생각인 거예요. 날아갔습니다. 그럼 레넥토는 갖다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냥 빨리 집에 뒤에다가 타워 세워놓고 한 번 더 진영 잡고 기인이 골드카드 들고 있으면 그냥은 못 들어가죠. DS 꾸준하게 네,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아까 어떻게 잡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지르 차로 미드 제키! 와! 아니 개념! 허리미라 진짜 통기력! 자 그리고 나머지 숙제 달려버리면 36권까지 제거해버립니다! 아펠리오스 그리고 아지르가 밀고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이격기를 막아낼 힘이 없어 보여요. 억지도는 상대 포탑 날았고요. 넥서스도 이제 이렇게 살아챕니다! 아니 개잘하는데? GG! 젠지입니다! 개잘하는데? 아직 오마에게 지금 작업 먹혔습니다. 이거 뭐 DS가. 피드백 뭐 어디부터 피드백 아니야? 야 이거 용 먹었어야 됐는데. 아니 근데 저기 저 야 이거 뭐 우리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기가 이게 서커스가 6시 시작 아니었냐고요? 아닙니다. 1경기 끝나면 2경기가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네 젠지 경기 6시인 줄 알고 이제 오는 사람들. 야 2대0이야 너네 한참 늦었어. 장사 끝나가요. 야, 아지르가 딜도 아펠의 딜이 굉장히 강했었고 저는 근데 이 그래프적인 거를 제외하더라도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라리 코르키를 해라. 테스 이 마인드로 가나요? 야야야 기인 그만. 야 차라리 코르키를 해라. 또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아. 일단 나무를 박으면서 트리를 꼽는 게 이게 테스 입장에서도 더 확실한 한타. 야 우리 그래도 전판에 뭐 한타 조합 나쁘진 않았는데 세주 알이 너무 우리 그 논타겟 그거였나? 그러면 아예 그냥 마오카이로 점 찍어버리고 한타를 한번 해볼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고 젠지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님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금 테스 입장에서 크산테 벤이 개 짜증나는데 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크산테를 4피게 먹으면 또 기인이 또 지랄할 거고 그렇다고 크산테를 안 먹자니 저거 5피 까서 크산테 할 건데. 아 그냥 벤 하자. 기인의 카드가 이제는 아 진짜 또 시작이네 기인. 아 진짜 옛날부터 럼블 같은 거 나오면 또 하더니 아 진짜 네.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들 정도 같습니다. 남들은 크산테 오른 자크 이런 거 하는데 탑 세판이지 베인 특별아이즈. 요새 뭐 탑에 원거리가 개빡치네 진짜. 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경기 보겠습니다. 젠지 화이팅 한번 또 하고 가죠. 젠지 하 둘 셋. 아 젠지 화이팅. SK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릿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강팀 상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또 캐년의 동선이 또 궁금하다. 매치 하나 얻지 못했었던 젠지였어요. 다르반이 동선을 획기적으로 짜는 챔피언 중에 하나인데. 어우 예. 기가 막힙니다 젠지. 성공 맞습니다. 맛있게 또 뜯어주고 TS 같은 지옥 시작일 거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알리 휴플도 좀 생각을. 아이고 이가 그리고 바텀은 바텀대로 좀 사실 제키로바 메이코는 이거 약간 많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글 이랩 찍어주고 자르반 마오카이랑 큐 당겨봅니다. 할랩이 돌았거든요. 네.
일단 이 딜규환으로 상대 밀어내는 것만 맛있게 먹어 있겠죠? 맛있게 때려주고 솔직히 초기화를 엄청 잘 시켜가지고 선 2레벨 빨리 찍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제크로바 메이커도 2레벨 찍었습니다. 뭐냐 자르반 지금? 2레벨로 뭔가 한번 보여줬으면 칼부 4개 늑대 코르키인데 늑대에서 마오카이를 쫓아냈나 본데? 이번엔 요거로 상대하겠다고 끈에 들었습니다. 마오카이가 블루 불편했거든요. 점화를 들고 왔으니까 상대 체력을 어느 정도 깎은 상태에서 점화를 지르면서 들겨내야 되는데 그 각이 안 나면 그냥 점화가 그냥 점화가 주머니에만 있는 거죠. 이런 거거든요. 불을 쏘는데 자기가 더 뜨거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구도에서 여장의 세계의 무대를 정조주라고 네. 있는 기인선수의 와 나이입니다. 이거 조금 빨리 왔으면 자르바니 이거 제대로 마오카이가 그냥 말릴 수도 있었겠다. 와 아빠의 키 믿음은 다들 있었죠. 너무 왔어요? 성공 특이점 한번 아빠의 키를 한번 해본 것 같은데 이거는 칼부가 자르바니 이렇게 때려가지고 미드 컨디션이 되게 아 죽을만한 거 같은데 죽을만한 게 맞았어요. 죽었나요? 아 죽었다 죽었다. 아우 이거 크다. 이건 좀 크다. 했습니다. 타비 스포츠. 플로우를 걸어버리면서 자르바니 이건 좀 큰 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칼리스타 쪽의 스킬 콤보가 굉장히 잘 들어갔죠. 네. 그리고 나오는 알리. 게 문제인 건데 회복 같이 써주면서 점화가 있었으면 알리가 네. 죽을 만도 했는데. 그리고 첫대회까지 정글을 밀어낸 영향 일단 자르바니 뛰고 있긴 해요. 불러버 들어봤는데 쭉. 아 이거 연달아 잡네요. 못 잡겠는데 그리고 데려갈 수 있나요 마우? 어 뭐야? 일단 뭐 티아는 끌어줬는데 그냥 툭 뺐으면 네. 못 잡았을 것 같은데 뭐 꼈나? 생각 타비 스포츠도 잘 끌어올렸습니다. 다시 보죠. 여기는 이제 코르키가 미드 딜교를 하면서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코르키가 원하는 만큼 딜교를 못했어요. 아빠의 키를 깠을 때 그래서 이제 캐니언이랑 좀 호흡이 좀 안 맞았고 아 이건 너무 아쉽죠? 좀 크긴 해. 카메라 워킹 굉장하네요. 이게 트리가 1킬 먹은 거라 좀 크긴 해. 자르바는 그리고 때문에 좀 초반에 손해보면 안 되는 정말 대표적인 섞는 정글러라 이거 죽겠는데 이것도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캐년도 있고요 언제 먼저 마무리 근데 아 너무 아쉽다. 그래도 잡았다. 와 그래도 잡았네. 바로 스킬 안 돌 아 초네 아이고 아 메이코와 제키러브 됐습니다. 게다가 정글 쪽에서 어쨌든 2판은 좀 빡센데 어디 한번 2판도 한번 역전해 보시지 젠지 성공 확률이요 다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이코가 각을 그냥 다 만들었어요. 아슬아슬한 칼리스타에게 스킬이 적중하는 각도 먼저 만들어주고 여기서 포탑 어그로로 마오카이를 야 자르반 2Q에 오른쪽으로 진짜 1km만큼 밀려가지고 마오카이가 죽었네. 날카로운 메이코 맞습니다. 바르스도 결국에 스킬 여러 번 스킬을 또 돌렸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좀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더 탈출을 부르고요. 잘 되겠네요. 네. 그래도 바로 캐년도 왔습니다만 일단 세키로가 있어요. 세키로가 있어요. 세키로가 있어요. 아이고 라이 조긴 했는데 이거는 EQ 받을만하죠. 라이즈 한명 메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갈 때 화살이 위험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주는 플레이가 의미 있게 들어가서 칼리가 바로 막으러 간다. 그 사이에 티아는 일단 유충을 마무리를 했고요. 일단 택시 타고 가죠. 보다는 다른 쪽을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이게 봐야겠네요. 이게 이렇게 노틸이 넘어왔는데 알리스타가 워낙 그 바텀 쪽으로 구도가 좋다 보니까 과감하게 앞으로 그래브를 한번 삭히 봤는데 잠깐 위기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바루스가 붙었어요. 그래서 바루스에게 또 하나의 그리고 여기도 라이즈가 와서 한번 근데 위쪽에서 라이즈가 붙을 것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초반한타 코르키 그냥 초비 믿고 가야겠는데요? 해줘. 오늘 치고 있습니다. 일단 자르반도 붙여 있긴 있습니다. 앞텀이 똑같이 6레벨이 돼서 살짝 나가볼 여유는 있는데 네, 일단 그 전에 먼저 온 거는 느낌 있는데 근데 쿵레 찍으면서 싸우기에는 이게 투타가 아이고 곳으로 있어서 부담이 좀 되거든요. 이게 묶여요. 이게 둘 묶여요. 이게 둘 묶여요? 들어갑니다. 아 뒤로 넘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바로 쓰기 더블 킬이 넘어갑니다. 다비 스포츠 할 거였으면 다 같이 하고 말 거였으면 말았어야 됐는데 자르반은 약간 그 바루스궁에 런하는 포지션이 됐고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이거를 싸우려고 했으면 진심으로 싸우려고 했으면 자르반이 그냥 풀로 바루스궁 피하고 같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나무궁 타이밍이 좀 늦게 늦었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생각보다 아래쪽에서 은근 잘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치 근데 이걸
자르반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자르반 입장에서 반대로 이제 이쪽은 완전 그 되버리고 그래서 이제 할 거면 그냥 빨리 코르키 부르고 자르반 부르고 해서 할 거면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트리가 먼저 가는 형태라 이제 안 할 거였으면 보듀오 쪽에서도 했으면 안 됐고 오히려 이제 코르키가 미들 웨이브 좀 손에 본다 치고 코르키 불러가지고 이제 먼저 와가지고 싸우게 할 거였으면 그렇게 했어야 됐고 원거리 딜러라서 예. 어디 이것도 역전해 보시지 여지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성이 있어가지고 그냥 몸으로 지그시 누로 들어왔을 때 이걸 극복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특급 폭탄이 있는데 특급 폭탄이 패키지 들고 오긴 했는데 페이스도 먹여보자 일단 세명 앞에 꼈고요. 와 이것도 핑킹 다 해주긴 했는데 자르반 가둬놓고 나오고 근데 크레미 아 이거 4대0 게 컸다. 이거 진짜 한타 그냥 역대급으로 어 알리가 실수했어요? 알리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쫓아갈 수만 있으면 쫓아갈 수만 있으면 칼리 왔으니까 리엔지가 앞으로 박아주고 그리고 잘 박아야 되는데 가운데에다 아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하나는 잡았고 팀포 페이지 죽었고 저건 다 봤는데 아하 아 너무 아깝다 와 이거 젠지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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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을 잘했는데 결국 이 4대5라는 숫자의 한계가 좀 처음엔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틸러스도 잘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칼리궁 이쁘게 한 둘 정도 박았으면 한타를 또 잘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칼리가 이제 출발했거든요. 젠지도 한타를 한 방에 이기고 난 긴 호흡으로 설계를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딱 이 코르키의 몸통 박치가 들어갔을 때 자르반이 가두고 빠지는 과정에서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서 그리고 피를 많이 깎았고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원래 안 좋았는데 알리가 실수했어요. 알리가 풀큐 피타큐를 실수해서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도 상대 딜러진들이 요리조리 잘 이제 여기서 쫓아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잘 막았어야 됐거든요. 바루스랑 저쪽 사이로 근데 이게 좀 잘 안 박혔고 있었지만 그게 좀 제대로 안 돼버리면서 하비스피쳐도 이렇게 쭉 밀고 나올 수 있었네요. 거리가 조금 난전 구도에서 좀 유의미할 수 있는 스킬 실수도 약간 나왔다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 이게 트리스타나 바루스 이원들이 이게 그나마 럼블이 약점이 있다면 점화 럼블이기 때문에 사이드 인원 배치라던가 운영에 좀 약점이 있다는 건데 물론 그런 것들도 게임의 전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점블이라 점화 럼블이라 또 럼블이 특화돼 있어서 라이 특히 이제 라이즈니까 좀 사이드 운영에서 아, 이득을 보려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순간 이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드래곤을 일단 타비스포츠가 그냥 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타비스포츠가 없습니다. 어쨌든 젠틴이 이런 교전 상황에서 지금 당장 뭉치는 것보다는 코르키의 성장을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알리가 못 나가게 하려고 그냥 들어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야? 티안초로 딜드 딜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잘 끌 수만 있다면 미드와 탑에서 벌고 이거 둘이 호흡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알리가 저도 끊으면 좀 애매하니까 네. 알리를 이제 노틸러스가 큐로 끌면서 타워 이득 제대로 봅니다. 아 뭐 타워는 저렇게 됐으니까 어쨌든 이거 전령 쪽 근처입니다. 일단 리엔지의 체력 좀 줄어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인내의 시간 가져야 돼. 코르키 템 뜰 때까지 사이드 쪽에 너무 없다라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라이즈랑 코르키 템 그런 전투까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분명히 공격할 만한 여지는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코르키 라이즈가 사이드 운영하면서 그리고 상대가 숭가이동이 하나 그리고 저마럼블이라 진짜 사이드 운영도 할 만해. 특히 라이즈로 성장을 하기엔 더 특화된 게 제니시도 같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더 저돌적으로 들어가. 코르키가 있는 템이 그래서 이쪽 타워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쨌든 몸도 밀고 코르키가 있는 템이 그렇게 느리진 않은데 장점으로 깔끔하게 밀고 빠지니까 그렇게 비싼 템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투코 벌써 나왔고 위쪽에서 저렇게 인원 투자해서 인원 투자에 라이즈 지금 게이득 중 미드는 상대가 막고 있고 바텀은 라이즈가 프리하게 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령 풀고 어떻게든 여기 밀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일단 미드 쪽에 전령 풀면서 1차는 나뉘고 뭐 전령 까면서 하는 거니까 있어요, 지금 메이코가. 이거는 줄 수밖에 없지만 그 다음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지를 봐야겠네요. 왜냐면 얻는 것도 어쨌든 이긴 있습니다. 분명히 벌고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한 라인을 안 먹고 있어요. 라이즈 럼블 태워서 일단 럼블 태우고 때리고는 근데 미니언이 다 지워졌어요. 다음에 보긴 하는데 쪽은 용기가 좀 사라집니다. 아, 그래서 이게 초기가 타워로 올라왔고 경기가 불리해졌다 이런 건 아닌데요. 분명히 TS가 지금 화날 만한 구도예요. 우리가 분명히 더 유리하고 성장도 잘 됐는데 왜 라이즈가 프리파밍을 하지? 왜 코르키가 탑일차를 지키고 있지? 화가 나는데 멀리 넘어와요. 크랜 봤거든요. 여기서 궁까지 알리가 칼리 궁 땡겨주고 알렸어요. 네. 자, 이제 빼고 이동하면 와 이거 알리가
이거 트릭 죽으면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알리가 풀 더블 막았어요. 라이즈 궁 끊어주려고. 일단은 트리스타나를 살리기 위해서 알리스타를 던져. 근데 이러면 이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 난 트릭 안 죽었을 것 같거든 애초에. 근데 알리가 저게 오버플레이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러면 다음한테 알리 풀이 있고 없고 엄청 중요한데 알리가 풀이 없어버리면 애매해요. 아 이거 못 살았을라나? 아 못 살았을라나? 점프 못 살았을라나? 아 근데 이거 알리 풀이 너무 아쉬운데? 아 못 살았을라나? 못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살만도 하긴 했겠다. 못 살만도 하긴 했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 테스가 여러모로 지금 점화 럼블 때문에 운영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 용한타를 만약에 젠지가 이기면 이거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오브젝트야말로 옥상으로 따라와를 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자 포킹 물방구 기반 포킹을 얼마나 해두냐에 근데 맞춰야 센 거예요? 던져야죠? 또 긁을 수 있거든요 초비가 살짝 맞춰야.. 아 너무 못 맞췄는데 근데? 지금 한 9발 중에 한 발 맞췄나? 뒤쪽에 리헨즈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정면 리헨즈 일단 크게 돌죠 지금? 아 이쪽은 시야가 없는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도 이게 포킹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견적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옆구리 일단 올라가. 이거 캐년이 하나 맞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맞았냐? 와 근데 이거 갓끼리로 대들긴 했는데? 그 다음 안타 노틸이 빨리 일단 노틸러스 공도 사용이 됐고 클랩이 밀고 들어옵니다. 아 이거 좀 애매했어 안타 근데 점프하면 더 하는 거 아니야? 어쩌구나. 초비는 일단 살아야 돼요. 일단 뒤쪽 쭉 한번 빼면서 나머지 인원들과의 거리를 좀 만들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초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1사 타워가 있으니까 보금자리 저 위치면 쫓기는 위치 있는데 DS 입장에서는요 여기까지 올라온 김에 그냥 이것도 치면서 아 가서 그냥 클죽 클리어업을 이렇게 아 이렇게 클죽 하비 스포츠 이러면 초비 날리고 이거 바로 아 이거는 또 크네. 어 야 이거 할리가 이거 용 도둑질 하나 싶었는데 안 하네. 됐던 타비 스포츠가 됐습니다. 되게 예쁜 모습이 있었지만 트리스타나가 그걸 어느 정도 회피하면서 당하는 구도가 나와버리니까요. 그걸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게 TS 같은 경우에도 상대 진영의 스킬 바루스까지는 잘 잡았는데 일단 노틸러스가 뒷열에서 나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좀 붕 떴고 노틸이 차라리 앞라인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좀 불안하긴 했어요. 딱 지금 타이밍까지가 테스 힘이 좀 폭발하는 시기여가지고 지금 안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 코르키도 3코 나오면은 좀 이제 그때부터는 더 세니까 그리고 그 전에 포킹도 너무 못 맞췄고 벌려놓고 있는 타위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틸러스가 앞라인 없으니까 그게 라이즈가 남은 공을 밟고 그냥 바로 가버려가지고 남아있을 때는 칼리도 있는데 그냥 앞라인 서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렇죠. 그리고 딜싸움하면 진다고 생각을 했나?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바론이 들어가는 게 보강이 그냥 닥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미드와 탑웨이브 관리하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번 바론 활용해서 탑 2차까지 이번에 한번 막으면 대박이긴 한데 이퀄 쓰고 다 쓰고 밀 거거든요? 잘 맞아주긴 했는데 밀어내고 럼블 자르기? 럼블 잘 잘랐다. 그 와중에 가져갈 건 가져갔다. 럼블이 풀 빠진 것도 의미 있는데? 근데 방금 딱 구도처럼 이게 칼리가 있으면은 나 서프터가 저거 각 하나 지워주고 칼리 공 쓰는 게 훨씬 좋긴 해. 이 방금 이거 그냥 탱커가 하나 밟고 칼리가 그냥 그 마오궁 맞으면은 그거에 스킬 빠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와중에 기인과 리엔즈의 스킬들이 연계가 되면서 그 와중에 잘 득점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젠지가 절대 패배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럼블이 라이즈를 상대로 라인은 미드 럼블 노플이라? 럼블 노플이라? 안 되는데 잘랐는데? 오히려 좋아? 크랩이 잘했네 빈망 바로 LPL의 슈퍼 솔저. 와 저거는 진짜 잘했다. 저건 진짜 슈퍼 플레이다. 둘 다 잡혀도 저 트리스타나만 어떻게든 먹을 수만 있다면 더 그러니까 둘 다 죽어도 트리만 먹고 템포 봐가지고 돈만 띄우면 저 천 원짜리라. 네, 그 구도에서요. 크림 세트 승리를 필요하다고 30 보지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한 움직임을 크림 선수가 보여주면서 그래도 용 나가서 그래도 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 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때문에 상대방 정비 타이밍이요.
바론도 어쨌든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노렸는데 잘 버텨서 36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2연수 차이가 좀 나는 걸 찌르는 거 말고는 지금 성장 차이에서는 와 근데 이걸 네. 근데 이 와중에 크랩이 진짜 무섭게 막힐을 하죠. 막 1대2인데 상관없다고 그냥 막 치면서 게다가 미니언이 몇 마리 있던 것도 어쨌든 이런 이야 사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가 가능하니까 좁은 구역에 뭉쳐 일단 먼저 쳐보는 건데 사실 여기가 좀 위험해요. 진영이 위험할 수 있어. 진영이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한데 칼리 어떻게? 칼리 어떻게? 칼리 어떻게? 칼리 어떻게? 나와야 돼요. 꺼냈어요. 벽에 끼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네요. 저게 잘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저 벽에 긁어요? 노프리니까 한번 긁어본 건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코르키 전사하면 이제 딜러가 라이즈 혼자 아 이 판은 이러면 끝났죠? 믿으면 끝난 것 같은데?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키인도 여기서 전사를 이야 이 판은 진짜 테스가 또 잘했네. 이거 MSI의 진짜 수준 미드 쪽에서 이번 판도 테스가 되게 잘했어요. 일단 겐지가 초중반에 실수한 것도 좀 있기는 했는데 크긴 큰 실수긴 했지. 미드에 이제 트리가 1킬 먹고 시작하면서 그리고 바텀에서 라인전이 좀 무너진 거 이런 게 좀 큰 미드 정글 바텀 이번 판 정글 바텀이 조금 허가 좀 나긴 했다. GG. 아 저력 있어. 주요했던 것 같으면서 아 3대 0 될 줄 알고 끝나고 밥 먹으려고 있습니다. 했는데 네 번째 세트는 어떨지 아, 이게 잠시 후에 양 팀이 준비한 4기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할지가 참 젠치가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투타를 뺏 그런 느낌도 있는 이거를 근간에는 그만한 네.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 와 그리고 드레이븐 한 번 더. 드레이븐 좋았거든요. 아리까지 벤이 됐고요. 울고트까지 나왔으면은 진짜 아지르도 괜찮은 만두? 아니면 진짜 오리 하나도 괜찮은 만두? 아지르 역시 돌고 돌아서 애쉬 드레이븐 애쉬 애쉬가 좀 궁금하긴 하다. 또 나쁘지는 않아. 애쉬가 라인 수압 구도에서 라인전도 좋은데 라인 수압 구도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또 막상 그렇게 막 사기피까지는 아니에요. 애쉬 단점도 좀 명확하긴 해서 자 경기 보겠습니다. 첸지 화이팅! 여기서 끝내자. 갑자기 전멸하면서 쾅 찍는 거 아니면 좀 효과를 보기 힘들다 보니 하비스포츠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네요. 네. 여덟 판이면 많이 했잖아 오늘. 칼날비긴 한데 젠지는 아홉 판까지는 가지 말자. TS는 서포트 원딜이니까요. 그래서 이쪽까지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의도겠죠. 근데 정보는 네. 다행히. 어쨌든 네. 애쉬 있는 쪽에서 아래쪽 라인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너 여기 스타트에서 편하게 정글 돌지 마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명당이었네요 저 화드. 맞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개 명당인데? 안 걸리는 네. 네, 말씀하신 명당이 나왔죠. 그리고 어쨌든 탑슬러들이 1렙 단계 때 할 게 없으니까 미드를 아지르 조비선수의 아지르가 우르고시 근데 개이득이긴 하네. 우르고시 정글링이 빨라가지고 야 우르고 뭐해 지금 쟤. 선수와 캐년은 역시 같이 움직입니다. 바로 이쪽에 어디 있나 뭐 확인했구나.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한테 어디 있나. 루고시 한 번씩 바텀 쪽을 정찰하는 모습도 미드에서 나왔는데 매날리기로 이쪽에서 기인의 위치까지 본 네. 걸로 보이니까 PS도 바텀 세게 밀죠. 우르고시 오버팜이 오버팜이라는 약간 혼자 반대쪽 방향에서 약간 뺏어 먹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게틀링 건으로 때리고요. 네, 한 칸을 더 빨리 채굴했어요. 아, 이 부분은 약간 기분 안 좋을 수 있는 젠지가 됐습니다. 자, 이건 탑 쪽으로 수합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라인 수 젠지가 어쨌든 살짝은 붙여지고 들어가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일단 초비가 칼날비 이용해서 프레임을 잘 밀어내긴 했네요. 아 짜증나. 아니 필요한 알리스타가 드리븐한테 너무 무력해. 티안이 내려왔습니다. 바텀 그래도 무력감이 장난 아니야. 이거 애쉬니까 슬로우 걸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견적이거든요. 바이가 오긴 했는데 바이가 도착했습니다. 저 빌렸다 피고 그래서 먼저 근데 이거 드레이븐한테 괜히 게임 마팅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역으로 뭔가를 하긴 좀 어렵고 아, 이번에 아주 섬세한 그래요. 네. 이번 서로 무난하긴 해요. 양쪽 다 좀 무난하게 이쪽에 아지르가 또 바이가 위쪽 정글 도니까 또 떼주는 욕 먹으러 가고 아까 근데 미드 딜교가 지금 좋아가지고 한번 아지르가 슥 한번 보는 건데 돌려뱀 먹으면서 챙피 주면서
그걸 근거로 바위가 좀 편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바텀에서 어차피 올라오면 견제해봤자 용 먹고 빼니까 그냥 미드에 좀 더 압박 주면은 아지르 벌어드리는 게 있겠죠. 유충을 먹고 애매하게 드래곤 쪽 견제하는 것보다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아우 아우 짜증나 아우. 그래서 우리 쪽 정글러가 유충을 먹으니까 되고 있어서 초반에는 라인 수업이었고 그 다음에는 전령 유충과 드래곤이었고요. 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쪽이 오히려 손해 보는 구도가 많아서 그랬죠. 천천히 가려고 하는 거죠. 어 제대로요? 어우 큐만 피하면서 그러니까 딜건 세게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긁었는데 현실은 마나를 좀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애쉬 불러서 우린 둘이고 넌 하나니까 내가 라인을 민다. 애쉬 부르는 타이밍이 너무 좋다. 아까부터 메이커 딱 찍어서 아 여러 가지 압박들을 좀 딱 코르키가 필요할 진짜 필요할 때 한 번씩 애쉬가 와가지고 이득을 또 봐주네. 바텀 쪽의 운영이 살짝 바뀐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드분의 씨가 더 강하게 미는 모습들도 있었을 텐데 미드에 대한 지원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키러브가 혼자 있다가 손해 보는 거 살짝 모르는 쪽이 있어요. 불었는데 먼저 불었고 시청이 안 될 것 같은데. 어?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됐냐? 아니 애쉬군까지 불었는데요. 인생 망했는데 이거 트리플인데요. 와 끝났다 이거. 그냥 게임 조졌다 이거. 지점 나왔고요. 캐년까지 위험합니다. 자 이러면 뒤에 크랜 도착. 결국 캐년까지 이 키를 코르키에게 한 먹이다. 너무 뼈 와 조졌다. 제키러브의 네. 에어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연달아 세주궁이 날아가는 알리한테 네. 적중이 돼가지고 세주궁 이후에 애슈궁까지 저 먼 거리에서 연계가 돼서 약간 제키러브가 일부러 좀 빠져드리는 그림이었죠. 그걸 제키러브가 뒤쪽으로 빼면 그건 알고 있었으니까 제키러브가 이게요 다 보고 유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러가지고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치고 빠지더라도 손에 날라가는 알리가 적용하자가지고 여기서 알리스타가 좀 붕 떴죠. 그리고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우리 다 죽는다 해서 큐플로 제키러브 한번 잡으려고 한 건데 제키러브가 또 빨았고 여기서 한 번 더 빨았고 이것도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제키러브 굉장히 기민한 움직임이었네요. 잘하는 원딜의 조건 중에 하나가 거리. 야 잘했네. 라인을 좀 비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걸맞는 플레이들이 네. 나왔고 그래서 지금 타비스포츠가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선턴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것 같거든요. 힘이 좋으니까 유치 먼저 긴! 타고 나가는 아, 못 빼요. 갈갈갈갈갈 그래서 369가 먹었습니다. 4대0입니다 그러면 이 타워라도 어떻게든 빨리 깰 생각을 해줘야겠죠. 브레이븐이 궁극기를 날려서 오 이거 못 먹었어. 그래도 받아서 센스 빨리 돌아가게끔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부터 먼저 깰 수 있는 상황 됐죠? 네. 맞으면서 깨야 됩니다. 네. 흐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 입장에서 야 이거 손해를 너무 많이 보고 시작하긴 했는데 네 번을 와서 견제를 계속 메이커 선수의 애쉬 카드 마지막 그 선택이 굉장히 잘 적중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좀 야 근데 이번 MSI 진짜 다들 똑같이 3대3으로 교환이 됐고 빡세긴 하다. 이런 거 보면 젠지가 엄청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젠지가 테스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먹은 다음에 연계해서 어우야 이것까지 당하면 진짜 안 됩니다. 젠지는요 사실 지금 젠지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카드가 톱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르곳을 때려서 잡자는 건데 나름 튼튼하긴 해요. 하지만 올해 타워를 오래 맞고요. 밀리기 전에 잘 마무리했어요. 버텼죠 버텼죠. 아래쪽 포탑은 날아가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상황 속에서 탑에 있었던 그래도 또 이거랑도 잘 잡았고 애매하게 돼서 우르곳 초비 견제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견제들 속에서도 CS는 견제한 모습이지만 초비가 한 번씩 크렘 상대로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초비 위험하지 않나. 바이가 궁을 쏘은 거라 여기서 마주쳤을 때요 오히려 TS가 되게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엔지도 전사 너무 아쉬운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강하게 호흡했잖아요. 하나를 잡더라도 둘을 내줬을 거고 그리고 아지르가 아지르의 영합이 아 초기의 영합이 가졌어요. 아 이걸 제키러브가 먹었고 마지막 귀한 이치를 봤었나요 제키러브. 야 갔다 게임 쪽으로. 이게 젠지가 TS, 몰린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뭐 아니 이게? 엔지를 아마 잡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애쉬가 어쨌든 방어벽도 있고 하니까 물을 태면 물어봐라 그냥 막 대놓고 들어가요. 아니 이걸 예? 진짜 와 아니 뭐 이거 빨리 이건 진짜 잘했네 그냥 어쨌든 딜러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쪽으로 크렘과 티안이 올라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골드를 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와 일단 정화가 빠졌고 알리스타가 받아줘야 되죠. 아까 궁극기가 좀 다 쓰였고 전멸까지 다 뽑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깔끔하게 뽑을 거 다 뽑네.
본인은 뭐 거의 데미지도 없고요. 이거 조심해야죠. 오! 그래서 흐름이 TS가 지금 미드 1차가 없어서 지킬만한 공간이 아니 개비상 진짜 진짜 빨간불 제대로 들어오고 경기 네. 템포가 완벽하게 TS 쪽으로 가 있습니다. 야, 더 틀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드레이 나온 거? 드레이 나온 거? 와! 드레이 나온 거? 와! 와! 그리고 비니?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병사 캐년. 아 근데 캐년 죽겠고. 이러고 나와야 돼. 이러고 나와야 돼. 와, 우리 스톱 플레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이득을 잡을 순 없는데 그래도 일단 드레이븐 잡은 거. 근데 저런 거 진짜 원딜들 왜 타 가지고 굳이 왜 그 사고 날 확률을 주냐? 아니 막 그런 얘기들 해. 저기 어차피 네. 그 원딜 사거리 튕겨 나가니까 안전해서 좋다. 예, 그런데 그냥 딴 놈이 타면 되잖아. 그냥 많이 벌리고 있고요. 굳이 원딜들이 타가지고 보통 원딜들이 타 빠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이게 견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긴 막아야 되는데 문제가 막으로 나갔다가 네. 어떤 참사가 날지 몰라. 그냥 진짜 견적이 안 나와. 쌈각이 견적이 안 나. 견적이 시야가 분명히 잘 깔려 있는 거 맞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랩차가 별로 안 난다는 거? 원래 이렇게 분리하면 랩차도 좀 많이 날만한데. 오, 아, 스카비. 메이코가 딱 렌즈 타이밍이. 막아주면서 일단은 잘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코르키의 성장이 지금 막히기 뭐, 없어요. 코르키가 깊게 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이걸 기회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끌고 올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뒤? 근데 초미가 주포 뺏고 오길 왔는데 어떻게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초미가 따라가 제발! 아니 이거 정말 정리를 내려놔. 어떻게 잡았고? 일단 제압골 먹고 그리고 어쨌든 예? 똑같이 잡히긴 하겠지만 일단 제압골 먹었어 한 잔에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바이나 알리스타가 잘 여는 건 맞습니다. 칼리스타까지 있으면. 근데 상대의 전멸을 엇박자로 빼놓은 게 아니면 잘못 걸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구도가 되고 네. 그러면 웬만하면 너무 빨리기 쉬워. 저게 우르고도 그렇고 코르키도 그렇고 드레이븐도 그렇고 빠는 게 또 좋아가지고 네. 아 너무 빨리기 쉬워. 바이랑 알리랑 유리하긴 하지만 한쪽 네 이게 그렇다고 지금 젠지가 딜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주 같은 앞라인을 치는 쪽으로 가면 또 그것도 힘들거든요. 대응을 하는군요. 아 이것도 좀 조진 것 같은데 이미 이쪽에 봅니다. 안에 죽일 수 있나요? 일단 순간 패만 뽑자. 엄마 버텼는데. 아, 방금 왜 또 이렇게 또 됐냐? 나갑니다. 초비와 리핸드가 전사합니다. 완벽하게 본인들만의 흐름으로 끌고 오는 모습입니다. LPL에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한번 또 저렇네 이번엔 또. 그 전투를 바탕으로 바로 다시 한번 치고 있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얻어맞고 캐년도 뒤로 이동했습니다. 크렘이 제대로 틀어막고 있습니다. 야, 크렘. 야, 이걸 옥광을 가네. 4세트는 진짜 포유한 선수도 있지만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 다시 일어나는 것도 경험 잘 이루어주다 보니까 살짝 힘들 때 도와주는 것들이 그래도 아, 힘내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인데 시간 쪽이 다 받아줬고 그냥 이제 세주안을 잘 6, 7, 8, 9, 10 중에 9가 떴다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한 번씩 강조드렸던 게 이게 우르곳이 본대 있으면 그냥 싸움이 안 된다. 네. 그런 우르곳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초반 스포츠 지금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진짜 전면에서 너무 힘들어서 답이 없으니까 여기를 그냥 다 같이 두드려보자. 강력하게 자 퇴직구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근데 아직 아체력이 안 달았죠? 일단 젠지 어사렛불 369 빨리 잡고 옆에까지 한번 볼 수 있나요? 잡았고요. 네. 이거는 잘 잡긴 했는데 딱 요 타이밍에 그리고 소모값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궁 쓴 게 하나도 없어서 끊어내는 과정에서 투자값이 얼마 없었습니다. 자 이제 바라봅니다. 졸리면 먹으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알리스타가 위쪽값 지워주면서 이거 싸먹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젠지도 네? 탑이 스포츠를 어떤 생각을 하나요? 그렇게 패키지 타고 옵니다. 싸먹을 수 있다라고 젠지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와, 가네요. 그냥 지르나요? 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았다. 이거 싸우고도 봐야겠죠. 초비는 빠지긴 했는데 일단 제키로 그리고 잡았고 못대가 묻어주고 있습니다. 젠지 리엔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가 싹 정리가 되면서 결국 16대 후가 됐습니다. 국회 더블 K 크레미. 근데 이게 어쩔 수 없긴 해. 그 바이궁에 하나를 못 터뜨리면 어차피 젠지도 지는 거라.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르키가 그쪽에 발라놓긴 했지만 바이그 맞춰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한 건데 어차피 진 거라서 한타를 버텨야 되지만 아 이게 밀고 끝은 안 나겠는데 결국 일단 이쪽까지는 양보를 하면서
야 이거는 슈퍼플레이가 나올 만한 챔피언들도 아니라서 돌려서 깎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승리선 패패까지 왔다고? 라인이 너무 강력해서 호우 쉣! 팀싸움이 잘 안되거든요. 어떻게든 사이드 있는데 네. 당장 지금 이 대치만 봐도 이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애쉬공은 이거 와 체력 바깥 같다. 아 이것도 호흡도 안 맞았어. 오히려 야 이거 진짜 의외인데? 아니 1,2세트 경기력이 그러니까 미쳐 안 떠가지고 물론 1세트에도 좀 불안한 점이 있긴 있었는데 미쳐 안 떠가지고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네. 아 다시 한번 탑쪽 2차로 이동합니다 타비스포츠. 아, 그래서 이게 사실 젠지 입장에서는 해볼만한 시도였지만 바텀 쪽에서 어쨌든 다이브를 과감하게 시도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조금 아른거릴 것 같아요. 아 바텀 다이브 뭔가 아른거린다. 저도 아른거려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시간 끌 수 있을지 다음 발언까지 20여초. 와 에이시공 씨. 와 메이크가 이 판은 진짜 아즈레 슈퍼 토스였는데 것도 많은데 결국 이제 가나요? 걸 막아줘야 하는 아즈르가 없습니다. 아즈르라는 수성 장군이 없는 그 와중에 아 괴롭다. 그런 결단들은 마지막 시도예요. 절박한 순간에 내리는 결단은 아 달려가려 달려가려 붙여줄 수밖에 없어. 타디스포 달려가면서 일단 쭉쭉 밀어냅니다. 한번 뛰어났어도 실선도 없죠. 힘이 느껴집니다. 테스형 쌍둥이 포탑을 다 날리고 있는 경기력이 이게 이렇게 1,2세트랑 3,4세트랑 너무 달라요. 테스형 GG 탑 e스포츠 동점을 만듭니다. 결국 아니 테스 형 이게 이게 맞아? 아 젠지 형 이거 맞아? 젠지가 이번에는 자신의 힘을 좀 생각을 잘해야겠는데요. 일단 정글 쪽에서의 픽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흔들린 그 지금 사실 크램 선수를 바이 바이 자르반 경기력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몸이 들어가는 챔피언 뭐 리신도 몸이 들어가는 챔피언이긴 하지만 잘하긴 했는데 일단 정글 쪽에서의 픽? 야 이거를 씨 아니 옷곽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 MSI 다들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하고 지워 나간 게 3-4세트 TES였어요. 그렇죠. 자 경기 보겠습니다. 자르네요. 드레이븐맨. 드레이븐맨 할만하다. 단점도 있지만 통은 칼리. 코르키의 픽. 아, 예. 느낌 있다. 코르키가 좀 더 우선승을 하는 거라서. 네. 아 칼리 애쉬. 우리도 애쉬로. 요네베. 세주 요네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고민을 해 봅니다. 팀 조합을 생각한다면. 아 이거 맞냐? 이거 그 카직스랑 똑같은 건데 세주 보고 니달리 하는 거? 근데 또 저번에 카직스로 쇼에프 했으니까 이번 판도 야 이것도 궁극의 결단이긴 한데 니달리? 근데 이게 영 그건 아니야. 저번에 그 짜오 카직스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직스가 짜오 카운터기도 했고 그것처럼 니달리도 세주 상대로 되게 좋거든요. 스노볼 굴리면서 이제 게임 쫙쫙 굴려나가기 편하고 심지어 이제 바텀도 칼리에쉬라서 대박이긴 하다. 여러 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니달리 꽂는 것도 정상 아니야. 대단하긴 하다. 젠지가 보여줘야겠죠. 경기 보겠습니다. 젠지 하나 둘 셋 아 젠지 화이팅. 5세트까지 왔습니다. 아칼리 같은 근거리 미드에 대한 압박감이라던가 혹은 라인스와 공고까지도 압박을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텀은 바텀대로 잘 버텨. 루시안 나미가 칼리 씨한테 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칼리 씨 쪽에서 라인스업을 합니다. 젠지의 조합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정글 시작해가지고 아래 정글 먹고 올라가면 또 세드도 맞고 소위 코인이 하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이도 납득이 좀 벌써 니달리 입장에서 그렇게 뭐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만났었을 때에 네. 근데 막상 대회에 안 나오거나 잘 봐야 되는데 우르고시 늑대 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못할 때가 있어요. 느낌이 맞죠. LPL 쪽에 대표적으로 신선수가 있습니다. 이걸 셋이 다이브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포텐이 정말 이론적으로는 셋이 다이브 하려고 하나? 동시에 저점도 진짜 엄청난 챔피언이라 네.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먹으면서 버티고 이게 넣기는 엄청 잘 밀었어요. 엄청 잘 밀었어요. 긴의 푸시 네. 기가 막혔는데 2레벨 안 찍히나? 한번 이렇게 시간 끈 것만 2레벨 찍었고 2레벨이 찍어버렸고 이거 패전이 왔어요? 한번 더 드립 아 근데 이걸 셋이 다이브를 해서 잡았네. 와 캐니언도 그냥 아래 정글 먹고 바로 뛴 거긴 한데 이러면 우르고도 그냥 바텀 테일 찍겠죠. 좋은 수비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안 찍나? 내면서 2렙 찍고 한번 버텨냈던 키니였습니다. 진짜 그냥 팔뚝으로 그 세 명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 내리었죠. 내리었지. 칼리 씨 3렙이라 좀 무섭나? 이게 그 카이팅 야 타워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피 깎으면 또 애매해질까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천리야 이거예요. 끊겼던 건 알았는데 들어 알아. 그럼 비교하겠다. 아 이쪽으로 이너들이 좀 오는군요. 근데 좀 깊긴 합니다. 이거 애쉬가 그냥 고스트 켜야겠는데 여차하면? 네, 여기를 잘 흘려야 돼요. 여기를 고스트 키고 1레벨 369라서 1레벨 이게 뭐 하다가 좀 애매해. 잘 흘렸고요. 그래서 지금 369가 아군을 위해서 근데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나는 누르고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팀의 경험치는 엄청 먹었어요. 지금 2렙 했는데 여기는 잘 앞했거든요. 기인이 이전에 탑 쪽에서 이게 이러면 탑에서 잘 버틴 게 되는 게 원래 우르고시 바텀에 탭 찍고 그냥 경험치 먹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초반 그 세주가 뛸 때 그 세주도 바로 뛰어주고 그러면은 서로 나쁘지 않았던 건데 아마 좀 무서웠나 보죠 칼리에시가. 근데 칼리에시 둘이서 우르고 다이브 하기는 쉽지는 않아서 아마 그 한 세 번 정도에 나눠서 해야 될 건데 그래서 탑도 나쁘지 않고 바텀도 이득 보고 탑도 이득 본 기적에. 그리고 이게 니달리도 사실 개선해봤어야 됐거든요. 상대 정글이 움직이면 강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기적의 운영이 돼버렸는데요. 이 니달리도 손해봤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세주가 바텀 시작을 해서 그냥 우르고시 적정글 또 끼워주면서 이제 했으면 또 몰랐을 것 같은데 이게 오우 피니언 니달리 75%의 니달리 승률. 사실 니달리가 쓸 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쓰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선수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니달리 각이라는 건 없어.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니달리가 근데 그 패치를 한번 받긴 했거든. 그 E가 엄청 상향되긴 했거든. 단순하게 라인을 그래서 진짜 그 힐량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긴급하게 다음 패치에 바로 너프 받긴 했는데 CS를 좀 많이 말렸습니다. 원래 저런 데서 이제 저런 칼리스타의 창을 뭐 한 대 더 맞냐 안 맞냐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나름 잘 피했고 아우 이 창 좋네요. 그럼 이 창을 맞아라. 그리고 레벨을 보니까 아칼리 뛰어요. 아칼리 뜁니다. 아 죽었다.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아칼리가 말 되네. 아칼리가 캐치하면 아 이거 따로 맞거든요. 아 그리고 캐년 전사 아칼리가 라인을 먹고 있을 거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니달리가 이것까지는 해프닝으로 넘길 수는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니달리가 어쨌거나 정글 차이를 못 낸 건 아니고 지금 바텀도 CS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30개 차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한 번까지는 해프닝. 근데 이게 조합이 결국에 니달리가 들어가면 니달리 스노볼 못 굴리면 게임 지거든요. 이것까지는 해프닝인데 여기서 손에 더 보기 시작하면 이제 심각. 와 이거 심각. 깎여졌다 이제. 그래도? 그래도? 와 튕겨내면서? 힐이 아 그나마 살긴 했는데 바텀 쪽의 주도권과 정글이 그걸 연계를 하면서 그니까 이러면 니달리도 칼리에시도 다 같이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초비 해줘. 긴 초비. 사실상 포인트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369가 기다리고 저 지역인데요. 네, 니달리의 심리를 알고 원톱 나나 설마? 어디로 하실세요? 심지어 또 잘 맞았는데요 이거. 캐년 뒤로 캐년 뒤로 반대로 최대한 드립을 하지만 여기 세주아니가 티안이 어서 와를 시전합니다. 결국 캐년도 끊기면서 4대0이 됩니다. 탑 e스포츠. 와 예, 이것도 그냥 그냥 테스가 그냥 딱 게임 그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플랜을 정했나봐요. 이거 라인에서 각 라인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니달리만 말리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것도 우르고시 그냥 웨이브를 포기하고 온 거고 아까 아칼리 온 것도 웨이브를 그냥 안 건들고 온 건데 결국 이런 지금 면들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 아 아칼리는 웨이브 다 밀었구나. 이거는 그냥 아쉽네. 여긴 너무 아쉽고 탑 쪽에서는 웨이브를 그냥 포기한 거라서 순하게 좋았어야 됐는데 티안 선수의 반응이 엄청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칼리도 손해를 보면서 내려온 게 아니라 라인을 먼저 밀어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득점으로 가져갔어요. 3번에 와 이거 어떻게? 라인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숫자가 좀 아쉬운 아 너무 아프다. 전멸 쓰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 긴 해줘. 오 당기고 니달리와 함께 창 잘 맞춰야 돼요. 오 이건 잡았다. 계속 이렇게 이거 긴 해줘. 그래줍니다. 1대 4. 공격하면서 스노우볼 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합 자체가 안정감을 필요하는 또 네. 지금도 이게 그렇게 막 초기가 잘 커야 되긴 한데 네.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아 지금도. 게다가 성공시켰으니까요. 그 위험했던 근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상황만 있는
그곳이니까. 와, 맞아주고 팔레공으로 불러서. 일단은 왜냐면 끌고 가서 네. 더블 한번 써주려고. 슬로우 잘 걸어야 돼요. 이거 나와서 페이스 스펙이 없거든요. 오, 이번에 철퇴 잘 걸렸죠. 수정과 살 꽂고 잘 긁었고. 예, 와, 퀴 좋았다. 와, 퀴 좋았다. 대응 좋았습니다, 제니 씨. 그래, 니네도 속죄해. 이번 MSI 속죄 메타로 가자. 이런 거 헤일 쓰면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피하고. 페이스가 나름 빠져. 아, 근데 이거 애매한데. 깔끔하게 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인형 스킬을 다 썼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나요? 루시안을 잡은 거고 하나 더 잡을 수 있나요? 일단 하나 더 잡았고 좋은데? 그래도 첫! 아칼리가 합류했지만 기인이 밀어냅니다. 코르키 탑테 스코어를 만듭니다. 이런 동안에 코르키가 탑까지 막아주고 있는 거니까 웨이브 선에도 없는 거거든요. 기인이 형 해줘! 상대도 바텀에 투자를 같이 했는데 중화가 된 거니까. 어, 깨졌다. 나이스. 좋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잡힌 건 맞는데 헬각이 너무 아트했어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작동은 피하고 오른쪽으로 가도 쉽지 않은 그냥 헬각이 그냥 미쳤고. 근데 그나마 여기서 이제 탑텔 차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강점이었죠. 거기다가 크램이 이걸 같이 교환해 주기 위해 왔던 거였는데 딱 크산테 얼굴 마주쳐도 본대 쪽에서 또 먼저 붙으면서 크산테 니랄리가 크산테 니랄리가 돈을 좀 많이 아프고 있긴 해요. 궁극기를 쓰면서 끊어낼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견적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 이거 종합했고요. 정화만 깔끔하게 뽑고 전령은 전령대로 가져가며 체력도 좀 깎고 젠지가 만족스럽죠. 그러니까요. 여기 다 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뭉친 거 다 마찬가지라. 이거 점점 느낌 괜찮아지긴 하는데요. 바텀에서 이득 본 게 너무 좋았다. 코르키도 탑테 찍으면서 미드 탑 CS를 동시에 챙겨가지고 웨이브 성장이 좀 확 됐고 바텀에서도 니달리 킬 먹고 이제 상대가 또 그러니까 루시안이 CS 먹을 시간이었고 CS 먹을 시간이 초반에 올렸던 그 킬 만족스럽게 좀 대단한 시간만 타고 꽝. 미드 쪽 박치기 기본적으로 뭐 애쉬, 니달리, 코르키 이런 조합이 치고도 강점. 미드 미나? 네. 그냥 미드 밀었다. 개나이스인데? 되네요. 개맛있는데? 밀려 들어가죠. 어디에나 기인이 있어요 지금. 텐지가? 맞습니다. 기인 지금 거의 박지성급. 어? 지역장아. 그리고 이런 암흑. 이러면은 이미 타비 스포츠 입장에서는 싸울 만한 견적이 안 나오겠는데요? 좋은데? 그래서 드래곤이 가신 대로 상대가 잘 밀어낸 시점에서는 3000 볼차 돈이 쫙쫙 벌어지긴 합니다. 정글 CS 차이. 아니 이게 지금 기인이 그 말대로 두 개의 심장 뛰고 있는데 CS도 안 밀려. 골든 주제였습니다만 킬 포인트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었던 CS가 계속 기인이 또 뛰는 건 뛰면서 이제 먹을 것도 다 챙기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분명히 초반에 약간 말린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산태가 가지고 있었던 든든함이 젠지에게 많은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아, 네. 그니까 초반 라인 수업 과정에서도 시간을 끌면서 잡혔던 게 상대 템포 늦췄었고 니달리가 살짝 꼬인 이후에도 탑 쪽에 있는 우르곳을 머금으면서 다시 성장할. 그니까 아니 기인이 게임 다 펴준 거야 지금 공일리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벌려둔 성장에다가 오우창 선봉 역할하는 크산태 역할이 컸었고요. 네. 감안했을 때 이런 움직임을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젠지의 행동인데요. 밀어내 주려고 하는 거죠. 와 이거는 또 잭키라보가 잘했네. 애쉬 치는 척하면서 칼리 쪽으로. 이거는 잭키가 또 잘했네. 이건 또 루나미가 자체적으로 시야를 다 뚫었어요. 팔로를 다고는 있었습니다만 미드 딜규가 박살나긴 했지만 또 왔죠 기인. 캐년이 올라오면서 잭키라보 옆쪽으로 살짝 한번 밀어냅니다. 코르키 쪽 라인이 중간에 끊겨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젠지는. 오 잘 피했다. 후로 던져서 초비도 좀 급하게 반응을 했죠. 지금 당장 원거리 딜러가 좀 많은 조합입니다. 네. 젠지 입장에선 저런 상황을 잘 끊어야 됩니다. 피아니 없는 위치인데 자 근데 피안 좀 많이 내긴 했어요. 다 맞죠? 크레미 어퍼트도 기인이. 먼저 썼고요. 갑니다. 까비 끼고 있는 상황. 이러면 탑파워 내도 자 칼리 미드 기인이 길러주고 리엔즈가 칼리스타 믿고 앞으로 들어가면 아 탑이차 밀어쩌면서 정면 싸움 구도에서 티안이 밀고 들어올 때 흘려준 게 또 한 번 좋게 작용했어요. 맞습니다. 아니 리엔즈가 이거 괴롭히는 게 굉장히 깊게 들어와서 막 툭툭 치고 있으니까 귀한 타이밍도 꽤나 길게 끌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탭? 이차림이려고 하는 건가요? 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놈들이 일단은 중간 다른 지역이 있다는 이거 탭은 좀 아쉬울지도 왔는데 글쎄요 이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텔이 없어가지고 공 타이밍에 패키지 텔 못 들면 화려한 건 아닌데 탑 쪽에서 좀 손해를 좀 봐야겠는데. 그 상태 존재감이 되게 유쾌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흘린 이후에 엇박자로 합류하는 구도가 나오니까 티안이 화들짝 놀라서 크랭과 함께 뒤로 빠졌어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티안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데 이 텔 빠진 거는 좀 진짜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먹으면 그 패키지가 시간이 한 20초 정도가 안 맞는데 이번 드래곤 때 3위 스포츠가 어떤 집에 가가지고 패키지 테일을 쓸 수 있냐 없냐는 꽤 큰 차이가 좀 벌어지긴 해요. 그리고 아칼리만 테일이기도 하고 근데 아칼리가 다행히 탑으로 가진 않네요. 중간에 한번 TN2를 밀어냈을 아칼리가 탑 안 가면 상관없어. 우리 것도 노텔이라서 이거 먹고 그러면 그냥 좀 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TS 내려가든가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밀면 용을 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플레이 하나 꺾여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상대 회복을 뽑긴 했지만 일단 공도 빠진 거라. 자 코르키가 일단 뛰긴 열심히 뛰긴 해요. 근데 없는 거 알긴 하거든요. 야 칼리공 써라 칼리공 써라 윽박 질렀고 그러니까 티안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거리에 강점이 있을 수 있는 젠을 근데 니달리가 지금 체력 차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달리 힐량이 좀 이상하긴 해. 저게 심지어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게 패치된 거거든요. 걸어서와야 되는 상황인데 한가지에서 이달리와 애쉬의 양념을 좀 칠 수 있는 이런 구도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크렘의 상륙을 막아야 돼요. 네. 자 포탈 타고 일단 내려왔고 초리가 뒤 초리가 뒤 이거 베이트를 타고 넘어왔기 패키지 들고 왔어요. 있었고요. 이거 그러면 탑 e스포츠 입장에선 드래곤을 주더라도 한 판을 크게 열 생각인 것 같은데 크렘이 점점이다. 샤 애쉬궁 서로 뺄거 빼주고 뺄거 빼주고 발키리 긁으면서 약간 포지션 전환. 아 저게 잭키가 안 죽긴 했는데 일단 그 다음에 그래도 크렘을 잡았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추격할 수 있는 아 저게 루시안이 안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추격 젠지 여기서 상대방 꺾을 수도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한 발 더 위아래 따로 비니 한 번 더 잡았죠. 킹콩 되나? 그런데 기사한테 한 번 버텨줬고요. 와 젠지! 와 이거는 초미가 일단 백홀 너무 잘 긁었어.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각도 자체도 리엔즈가 안 터지면서 꽤 괜찮은 각이 나왔는데 초비도 이제 상대 쪽으로 이제 긁어주면서 이게 아칼리랑 교환 각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 다음에 세종 날랐을 때 여기서 와 기인이 심지어 저거 맞아준 거네. 또 뭐냐 우로궁 우로궁 꽂혔으면 그냥 저 날라갔 바로 날라갔을 것 같은데. 서포가 두배 교환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퇴각하는 경로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게 니달리 힐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초비가 원래 이거 못들 이렇게 못 들어와야 되는 팀인데 니달리가 힐량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기인이 포커싱 될 때 이게 안 녹아가지고요. 한번 레벨업 한번 하고 한 번 더 턴을 벌었고 남아 있는 아군 딜러들이 깔끔하게 상대를 정리할 수 있는 턴을 만든 거예요. 한 번에 킬 포인트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하지만 이 순간 아 이거 왜 이래?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바텀에 탈 쪽 이거는 2참이려고 탈 찍은 거 같은데. 이것도 상대가 위쪽 시야 자극에 인원 투자되어 있으니까 순간적인 바텀 요거는 또 좋은데. 그렇죠. 그리고 기인이 하지만 포터가 어쨌든 밀어내면서 위쪽 올라왔습니다. 옆쪽 사이드에서 게임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근데 창대 소라카가 옛날에는 진짜 그냥 뭐 창대 소라카 진짜 그 힐밖에 없는 거였는데 지금 힐은 다른 변수가 좀 존재하지 않는 소라카 두 명 분위기네. 제키로브가 가지고 있었던 루시안의 딜 양이라든지 옆구리 예리한 타격도 있던데 과감하게 들어오면서 아니 기사한테? 또 길을 열어서 아니 또? 이렇게 페이지가 먹었고요. 아니 해버지급 지역장 자, 그래서 그 활동력 뭔데? 그래서 아까부터 지금 벤치 구도에서 유충을 활용할 수 있는 선을 만들었습니다. 살짝만 스쳐도 가거든요. 아니 그만해. 힘을 꾹 모으면서 아 또 짜증나네 진짜. 아니 크산테 당길 건가요? 왜 크산테가 무한턴인데? 이거 혹시나 이제 누가 우르고뚱에 처형당하는 그런 변수만 아니면 우리가 네. 확실히 유리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위치 한번 봤고 코르키가 어두운 지역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거 루시안한테 그냥 상대 앞라인 밀어내달라고 하기에는 루시안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TS가 드래곤 스택이 앞서니까 합의를 보내요. 근데 합의 본 거예요? 용 다 끝났는데? 근데 용쪽으로? 길을 돌아야 되는 아칼리 입장에서는 바론을 치는 순간 본인의 위치가 노출되는 매로 한번 샷도 봐주고 매도 있고 리스크가 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인도 있고 이거 제키러브 지금 앞대신 실패했어요. 오! 클린즈 빼주고
다시 거꾸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빈이 막아주죠. 난담묵직. 금근육은 유시안의 미체 심판에 안 뚫립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빈이 좀 더 몰아붙입니다. 옆쪽에 초비가 계속 바라보고 있고 분명히 체력 상황이 좋긴 하지만 거리 조절을 끝까지 신경 써서 상대 입장에서 아예 꺾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는 기간이 빨려들었고 반응도 좋았어요. 페일이지만 할리공 할리공 자, 하지만 페이지가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아크를 보고 싶더라. 하지만 3번 페이지 쪽에서 세이브가 나왔고 오히려 다시 우와 딜밭 킹이 들어가면 젠지가 천천히 이렇게 약불로 상대를 조리하면 기상태 단남묵지 궁화스니까 한번 빼주고 원돈의 스킬을 한번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아래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와 근처로 다시 돌아옵니다. 상대편을 밀어냈던 젠지. 아 좋은데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거의 다 잡았어. 신중하게 그 어려운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타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탑이 스포츠고 TS도 이런 거 코르키 가는 거 한번 끊어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혹시나 누가 좀 진일하게 오면 이거 궁만 쳐서 한 번에 잡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지르나요 티안? 의심하고 있어요. 질러보나요? 이 위치 가까이 왔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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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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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이 스포츠 삐요 삐요 이거 바론까지 치면서 먹을 생각하겠는데요. 자, 그 상태도 옵니다. 자, 이 인원이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거 40초의 공백 다 옵니다. 위기 그러니까 넘길 수 있나요? 넣고 몇 대 미리미리 때려놔야 돼요. 네, 가두리로 쿠킹 제대로 긁어야 됩니다. 근데 크렘이 뒤로 돕니다. 자, 크렘이 아래로 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인을 기상태 단남묵직 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악살리가 그리고 한개 잘했는데? 들고 있는 상태로 뒤를 굽고 있어서요. 기인이 버텼고 기인이? 기인이 지금? 근데 기인이 이거 어? 다 버티고 나왔어요! 이러면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요? 잠깐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나요? 한번더 앞으로 나가면서 아 이거 애쉬가 앞에 막아주지? 체력이 하면 돼! 한번더 카이팅 구도 그리고 창 맞췄습니다! 힐 주고? 제키로맨 체력이 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찌를 수 있습니다! 이노우의 추격전! 아 근데! 서로 지금 죽창전! 이제 코르키 온다! 아니 씨! 페이지가 뒤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쪽 더 올라오는 제키로볼 방향! 힐 먹이고 페이지 와서! 그리고 페이지가 이거 끝났나? 제키로볼! 이거 미드가 끝나냐? 제키로볼가 갈 곳이 많지가 않아요!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멜코 역시 여기서 찢어! 파리비라! 이야 이러면은 끝은 안 나나? 상대방이 거의 쓰러뜨렸는데요. 아니 씨! 젠지 스포츠! 어디 기인이 형! 위기의 순간이 온 그 상황에서 이건 아니잖아! 기인이 빛나는 어그로 핑퐁과 어 지렸다! 본대의 집중력을 통해서 이 구도를 반전시키네요. 그렇던데 앞과 뒤에서 동시에 아니 여기서 다자리 버렸어요. 하시죠. Q에 2타 모아놓고 W키로 풀 두 개 빼고 보다 든든한 건 기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산기한 다음에 기인이 맞을 거 다 맞아주고 동고 쳤는데 여기서 구로 포지션 바꿔주면서 W로 나와주고 그 고민들 속에서 오히려 우루꾹 안 터지게 바로 궁 꺼버린 다음에 이 배치 구도에서 리엔즈가 추격 구도를 더 원했던 거예요. 아, 페이지가 잡았군요. 네. 그리고 여긴데 그리고 리엔즈가 계속 이게 지금 보면은 루시안이 앞대시 빵빵을 해야 되는데 리엔즈가 거리를 살짝 줄듯 말듯 하면서 저게 그 계속 그 뭐야 재키한테 슬로우 건 것도 되게 컸어 게임에서. 이득을 쉽게 볼 수 있는 구도를 만든 거죠. 여기서 한번 반격을 시도해봤었는데 아니 이게 힐이 500씩 차니까 계속 길이 완전히 틀어막혀있죠. 테러가 막혀버린 타비스포츠는 여기서 완전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네요. 이거 대승입니다. 아카리가 잠깐 탑 쪽으로 가있었는데 아니 선택 날아가요? 요구하고 있어요 젠지가 미드까지 선택하라고. 근데 기인도 미드 쪽으로 칠 준비하고 타워 한 개 넣으면 어차피 이건 다 미는 거니까 정화살 한번 던져놨고 정화살, 창, 코코, 미카엘 빠졌어요. 킹 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시안도 밀려났고요. 우와! 그리고 기인이 또 한 번 길을 엽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달아갈게요? 펄스 추가합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어요, 젠지. 다 길을 빨아들이면서 일단 크림을 뒤로 밀어고 야, 이거 젠지! 잡나요, 젠지! 아니, 잘하는 덕분이 왜 2, 3센, 3단 센스를! 젠지가 제일 악연을 이렇게 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다. 이제 끊어주마! 달려들어갑니다.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는 APL! 타비 스포츠! 와, 젠지 마지막 시원하게 밀어버리는데요. 결국 치안까지 한번 건드렸습니다. 와, 넥서스 파괴면서 GG! 아니, 기인이 형 또 게임, 어? 불리하니까 또, 어? 팀 위기니까 또 간절해져가지고 기사한테 또. 일단 고랑이가 이겼습니다. 내용으로 증명을 했고 와 그리고 리엔즈 아, 이번 판은 젠지 다섯 명 다 잘했다 진짜. 네. 리엔즈도 진짜 애쉬로 게임 내내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애쉬 궁도 그렇고 앞라인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뭐 코르키도 상당히 잘해서 먹은 만큼 해줬고 니달리 초반에 좀 부침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니달리가 치명적인 그러니까 팀까지 같이 조지면서 죽는 그런 데스는 아니었어서 그나마 이미 팀이 너무 많이 벌었어. 그리고 테스 입장에서는 초반 라인서 때 너무 못했어. 라인서 구도를 와 지렸다. 아 잘했다. 네, 젠지는 3라운드로 직행하게 됐고요. 탑 e스포츠는 패자조로 향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첫 경기는 G2 대 PSG. 빠르게 BLG 대 T1 자 3대 1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